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가 끊임없이 물어보자. 역사는 <목소리>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별님들. 만나 반갑습니다. 예 내일 시험이다. 드디어. 와우! Wow. 준비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 어, 뭐 읽어보시고, 아, 어, 내일 시험은 어, 합격을 할 겁니다. 전야제, 오늘 이 전야제 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할 텐데, 이 전야제만 잘 소화해도 여러분들 내일 50문항에서 30문항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전야제는 늘 기본적으로 한 시간만에 두 시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서른 문항 이상의 힌트를 주는 것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내일 여러분들은요 이 전야제를 들음으로써 불합격이 합격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급수보다 한 급수씩 올라가시게 되는 기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어, 왜 여러분들이 이한 시간 반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진짜 전설 아닙니까? 전설. 한능검을 보는데 이 전야제를 보지 않고 한능검을 본다? 와우. 이미 여러분 검증됐고요. 이미 전설이 됐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내일 불합기 합격으로 그리고 한 급수씩 올라가시게 되는 놀라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까지 사실 뭐 공부를 좀 느슨하게 해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좀 집중하시고 요거 끝나고 제가 바로 올릴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 앉아도 돼 계속 들으면서 그냥 밤새도 돼안 죽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일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 한 번에 그냥 합격합시다. 올해 2024년 좀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노트 들고 막 쓰셔야 됩니다. 막 쓰셔야 됩니다. 막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블링 머블링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틀려도 돼. 자꾸 이야기해. 여기 지금 뭐 누구 뭐 눈치 볼 사람 어딨어. 나만 따라와. 알았죠? 뭐 제가 처음 한거 아니지 습니까 한능검 전야제. 너무 전설 아닙니까? 그냥 따라와.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내일 분명히 서론 문항 이상을 여러분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알았죠? 딴짓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집중해. 오케이? 자, 여러분 내일 어, 기본은요. 11시 반에 점수를 오픈할 거고요. 어, 심화는 11시 40분에 오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 시험장 나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리 나오지 마. 왜 미리 나와? 어, 미리 나와서 잘될거 하나도 없어.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오신 다음에 나오면 딱 이게 돼 있단 말이야. 기본 11시 반, 그리고 11시 40분. 오케이? 어, 그 전에 공부할 수 있는데, 그 편의에서 그건 좀 자제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바로 가자, 바로. 바로 출발할 테니까. 자,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고. 진짜, 이제까지 내가 이런 집중력은 없었다. 요거 딱 들은 다음에 거의 탈출할 정도의 어떤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집중해야 돼. 자꾸 멈블링 해야 돼. 그냥 멍 때리고, 그래, 너한번 해봐. 가. 내일 불합격이야. 그런 사람들 가. 그히 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 나는 진짜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요런친구만 남아 있어. 그냥 이렇게 그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나가 빨리 가가가가 가, 가, 가. 빨리 가. 예.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내일 한번 놀라운 기절를 만들어 봅시다. 아셨죠? 그런 사람들만 그런 별님들만 여기 앉아 계세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그냥 다 갖다 마칠 거야. 나는 오늘 이번 시간 딱두 시간 딱 끝나면 난는 이거 탈진할 거야. 내가 보여줄 거라고. 어. 미안해서라도 따라오란 말이야, 미안해서라도. 난 탈취할 거야, 난 준비, 준비되어 있다는 지금. 오케이? 달릴 겁니다. 아, 어, 자, 한번 가봅시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데? 당신들 때문 아니야? 당신들 때문이 아니야?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여기를 왜 왔냐고 내가 당신들 합격시켜주려고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나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지 말라고요. 우리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정신 단계라잉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전근대 그년대 나눠서 할게요. 자 먼저 전근대입니다.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구석기 딴석기 대표인 주먹도끼 그림 그려지고 있죠. 자 그리고 신석기 농사짓기 시작했다는 거 빗살무늬통이 그림 그려지고 있죠. 자 청동기 계급출현했다는 거 알고 있죠.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림 딱딱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철기시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부여 부영고 알고 있죠. 여기 사출도 요정도만 기억합시다. 너더 이상 자세한 거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고조선 이게 이제 2번 문화에 나올 텐데요 자 고조선은 그냥 크게 단군 조선과 그리고 위만 조선으로 나뉜다고 라 설명드렸습니다 단군 조선 위만 조선 자그 분기점 자이 단군 조선도볼 텐데요 단군은 어이 중국의 연나라와 경쟁을 할 정도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그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기 뭐냐면 바로 이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을 기억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왕 누구다. 준 왕입니다.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 준 왕. 자, 그 뒤를 연은게 누구예요? 바로 위만 조선 아닙니까? 위만 조선, 그죠? 이 위만 조선은 여러분들, 바로 진번 임둔을 복속하기도 합니다.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진분 임둔을 복속하는 그런 모습들도 위만 조선 때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왕, 바로 우거왕이야. 아까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은 준 왕이라 그랬죠? 바로 이 위만 조선의 마지막 왕은 바로 우거 왕이 되겠습니다. 우거 왕, 우거 왕. 예, 왕검성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 내용 기억하시고요. 특히 고조선에는 팔조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요 정도는 여러분 기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삼국 시대 바로 들어갈게요. 자, 삼국 시대. 여러분들 <laughs> 삼국 시대 핵심은 이거야. 자그 연결고리를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였어. 자 그래서 고구려 공격했다고 고구려 공격했다고 고구려 죽었다고요. 그 왕이 누구야? 고국 원왕 아니야?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이 고국 원왕 나라 위기 아니야? 그 위기를 극복했던 고구려 왕이 누굽니까? 소수리 왕 아닙니까? 소수리 왕 율령 태학 또 뭐가 있어? 율령 불교 태학 율령 불교 태학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개혁에 근거해서 이제 전성기가 오는 거야 5세기 고구려 바로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가 오게 되더라. 자 특히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요 이름이 거련이네 거련 거련 기억하시고요. 이 장수왕은요 바로 고구려에 대한 전, 원수를 갚아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백제를 친단 말입니다. 그때 백제 왕 개로왕 아우 개로왕 죽었어. 개로왕 죽고 결국 도읍을 어디로 옮겼다 웅진 공주로 옮겼다.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장수왕이 바로 백제를 공격했다. 장수왕 평양으로 남아 있잖아요. 충주비 이런 게 있잖아. 자, 남아해 가지고 결국은 백제 왕을 죽였고 그리고 웅진 공주로 천도하게 되었다. 자, 이 웅진 공주 어 위기야. 이 위기를 극복했던 왕이 누구야? 바로 백제의 무령왕 아니었습니까 벽돌 무덤. 중국과 일본의 교류. 그리고 22담로 기억해. 22담로 내 반드시 삼지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온다면 나오는 나온 거야. 자, 22담로 하면 어느 나라야? 백제야. 특히 누구를 떠올려야 돼? 무령왕을 떠올리라고요. 알았죠? 22담로 내일 나와. 백제, 22담로. 자,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공주는요, 급하게 온 거야. 좁아. 넓은 대로 가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백제의 성왕 바로 삽이 부여로 천도하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4세기.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였어. 이 전성기, 백제 근초고왕이 결국 고구려 누굴 죽였어? 고구 원왕을 죽였어. 위기야. 그 위기를 극복했도왕이 누구야? 소수이 왕이야. 율령불교 태학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는 맞는다 했다고요. 누구야? 왕계통탄왕과 장수왕. 이 장수왕이 원수가 아파야 할거 아니야, 할아버지 원수를. 그래서 때렸다고 백제를. 누굴 죽였어? 백제 개로왕을 죽였다고요. 결국 도읍을 옮겼다고요 어디로 웅진 그리고 좁았어 다시 옮겼다고요 성왕 때 바로 사비로 옮겼다 라고요이 흐름 이흐름은 요 알고 있으면 제가 한번 좀 맞추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있냐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아까 공주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무령왕릉이 있었죠 바로 부여가 지금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고요 금동대학로 볼수 있습니다 금동대학로 백제 무단 유사딱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지 그 다음에 창왕 이 창왕 사리감이런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어, 백제로 옮겼다 이 삼위로 옮겼던 왕이 누구냐면 성왕이란 말이야. 이 성왕이 바로 신라의 진흥왕과 맞붙잖아. 그 전투가 뭐야? 바로 관산성 전투.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은 성왕은 전사하게 되고 그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간다? 바로 진흥왕 신라로 넘어가게 되다 신라 진흥왕 누구였습니까? 한강을 확 차지했고요, 순수비 그리고 화랑을 국가적 조직으로 만들었던 그 인물이 바로 진흥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바로 그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를 가지고 왔던 그 원인 성왕의 아들 그게 바로 창왕이야. 창왕 사리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쭉쭉 가가지고요, 이제 무왕이 나와. 선, 선화공주 알죠? 여러분, 선화공주하고 서동. 이 무왕이 바로 서동이야. 이 무왕이, 아, 제2의 프로젝트, 제2의 도시 프로젝트를 세운다고, 거의 어디야? 익산이었어. 금마저라고는 익산. 이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 바로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5층 석탑이 바로 익산에 가면 볼수 있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번. 바로 근초구왕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 무왕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 네, 예, 제가 지금 백제, 고구려, 신라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거 끝나고 나 계속 들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탑이 나왔는데 아까 여러분들 부에서 어떤 탑을 볼수 있다 그랬지? 정림사지 오층석탑. 그다음에 익선은 뭘볼수 있다 고 그랬지? 미륵사지 석탑 볼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탑한번더 한번 가보자. 자, 이 어 신라를 한번 볼게요 신라 이 분황사 모전석탑과 황룡사 구층 목탑이 있는데 이거 모두 다 바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첨, 선, 첨성대도 역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분황사 모전석탑 황룡사 구층 목탑 이 황룡사는 원래 진흥왕 한강 순수비 화랑 바로 이 진흥왕. 관산성전투, 이 진흥왕, 이 진흥왕 때 황룡선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 안에 바로 이선흥교왕때 황룡선 구축목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이제 여러분들 내일 시험에 나오게 뭐냐면 항상 삼국통일 그 과정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통일 그 과정이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통일과정, 후삼국통일과정 이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먼저 삼국통일과정입니다. 자 먼저 3호 통일 과정 나당연합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 나당연합이 백제를 무너뜨렸고요 그 백제 우리는 죽지 않았어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켰고요 우리 고구려 죽지 않았어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당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통일이야 요 순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 사이에 어 들어갈 사, 역사 사실을 옳은 것은 이런 문제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다시 한번 자 나당연합 만들어졌고요 백제 멸망시켰고요 백제 부흥운동 있었고요 고구려 멸망시켰고요 고구려 부흥운동 시켰고요 이 나당 전쟁 그리고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김춘추 네 무열왕이죠 태종 무열왕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바로 진골 출신의 왕 김춘추 태종 무열 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문무왕 문무왕 네, 그의 아들이죠 문무왕 이 문무왕이 바로 삼국통일을 완성해 냈던 태종 무열왕이 어떤 토대를 만들었다면 바로 이 문무왕이 완성을 했던 그 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어 아버지 감사해요 삼국통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절이 뭐예요 감은사 그죠? 왜 문망이야? 죽어서도 나라 걱정 아니야? 그래서 대왕하면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왕한 가문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문망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 한번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어, 백제 멸망할 때 의자왕 마지막 왕이었고요. 에, 오천 개을때 개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백제 부흥운동 흑도복 요 흑도복 요거 요거 이름들이 나오면 요건 무조건 백제 부흥운동이야. 흑도복 흑도복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강 전투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자 고구려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보장왕이었습니다. 보장왕 봐주시면 되고요. 보장왕 마지막 왕이고요. 자 고구려 부흥운동 삼삼연승. 예, 아까 여러분 백제 부흥운동은 흑도복이었죠 고구려 부흥운동은 삼연승 검모잠 고연무 그리고 안승이란 이름이 나오면 야, 무조건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야 고시자 아니야 또 고시 그죠? 예 기억 기억 맞네 자 삼연승 검모잠 고연무 안승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당 전쟁하면 여러분 들딱 떠오는 거예 매기입니다 매기 매소송기벌퍼전도요 키워드 하오면 이건 나당 전쟁이야 매소송기벌퍼전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삼국통일을 이루고 있더라 그 삼국통일 토대 위에서 통일신라를 발전시키는왕이 누구였다 바로 뉴스페이퍼킹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뉴스페이퍼 문왕. 자, 이신문왕은요 바로 왕권 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했다. 우후! 이거 완전 중요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했다. 그리고 국학을 세웠다. 여러분들, 교육 기관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고구려. 자, 소수리방 태학. 그다음에 신문왕. 바로 국학. 그리고 발해. 주자감. 고려.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국학. 국화. 국학에 바로 바로 신문왕 때다라고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대. 구주오경구서당십정 구구 들어간 거 다 이해하던 그 시스템 만든 거 통일신라 시스템 만든 거 전부다 신문왕 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삼국 통일 과정 네 시험에 나온다. 요거 하나 봤고요 키워드 다 기억했습니다. 자 다음에 후삼국 통일 과정도 시험에 나온다. 고 설명해주세요. 통일신라 말기. 통일신라 말기.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자, 먼저 이 호족들. 후삼국 시대에는 여러분들 바로 호족들이 등장할 거아니야 호족들. 그죠그대표적으로족 누구야? 궁예, 견원, 왕건 아니겠습니까? 궁예, 견원, 왕건. 최종적 승자는 바로 왕건이 되겠죠? 자, 궁예. 궁예 합니다 후고구려, 견원, 후백제. 그 다음에 왕건이지 고려를 세우는 어떤 그런 인물이 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 잘 봐. 자, 궁예는요. 광평성. 견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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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훤은 바로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보이고 있다. 이게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 여러분들. 옛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전야제에서 매번 나왔다 보니까 이제 쉬운 문제됐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궁예는 광평성이고요. 자, 견훤은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보냈다. 궁예는광평성에 광평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견훤은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보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굉장히 잘나오는선지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이궁예는요 바로 송악 개경이야, 개경, 개경에서 어디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고, 마진 태봉, 마진 태봉이라는 국호를 만들있다 그러니까 후 고구려 다음이 바로 마진 태봉. 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견원. 견원은요. 이 포석정 경주 있잖아 이 포석정에 쳐들어가가지고 신라 왕을 죽여 그게 누구냐면 경영을 죽인다고 그리고 그 왕을 세운다고 그 왕이 누구야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김부 바로 경순 왕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김부가이 경순 왕이 나중에 태조 왕건의 사심관에 의해서 이 경주를 또 다스리게 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어 지금 마지막 왕은 바로 김부 바로 경순 왕이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석정에 들어와가지고 경영을 죽이니까 어 신라를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누가 아니냐면 바로. 태조 왕건이 옵니다. 태조 왕건이 옵니다. 이 태조 왕건 알겠지만 여러분 궁예는 이제 몰아내지 습니까 그죠? 태조 왕건이 옵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 꼭 기억할 거. 후상부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공고신일. 자, 공고신일. 기억하시기. 자, 공고신일. 공고신일. 자, 따라해봐 바로 공고신일. 이거 내년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지금 삼국통일 과정 하나 나올 거고요. 후상국통일 나온단 말이야. 후 공고신일. 자, 반기억하면다 공고신일, 공고신일이야. 자,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신라항복, 그리고 일리천전투, 공고신일. 자,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신라별망 그다음에 일리천전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야. 공고신일. 자, 그런데 공산전투가 이야 공산이 아니면 바로 대구 팔공산 딱떠오르면 되겠지. 공산은 대구야. 여기서 왕건이 포석쪽에 들어왔던 이견 혼내려고 왔다가 지가 혼나 완전히 죽을 뻔했어. 그 죽을 뻔한 왕을 살려주는 게 바로 신순겸이라는 인물, 신순겸. 그래서 이제 신, 이 왕건을 살려있던그 여덟 명이가 드시던 기억해달리서 팔자 붙은 거야. 팔자가 804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건 공고 신리 공고 실 공산전투 뵀고요. 그런데 결정적 승리는 뭐냐면 바로 고창전투, 고창전투. 고창이 뭐냐면 전라도 아니야. 경상도 고창이야. 지금의 안동을 옛날에 고창이라 불렀거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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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건이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견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이제 동쪽을 평정했구나. 그 이름도 그래서 안동이야. 편안한 안, 동쪽, 동. 해가지고 안동이라는 이름이 이때 지어진 겁니다. 어쨌건 자, 공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가, 오, 좋아, 좋아. 왕권, 왕권 좋았어. 왕한테 나 갖다 바치자. 그래서 신라는 멸망하는 것이고. 마지막, 마지막 이 과정 속에서, 야, 이거 왜후백제는 무너집니다. 바로 견원이 아들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유폐가 되면서, 신검에서 금산사 유폐가 되었죠. 그 견원이 어디로 와? 왕건한테 이제 도망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건한테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후백제 천으로 가! 라고 해가지고 난게 바로 1, 2천 년도. 결국은 여기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바로 고려에 의해서 태조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까 안동 얘기 나왔는데 안동이 역사 많다. 자, 먼저 나중에 이제 할 거야.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이 이제 안동로 으피신을 갔었고요. 여기 이제 봉정사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존한 오래된 목조 건축물 봉정사 극락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 하회탈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의 석주 이상룡,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령. 바로 이 석주 이성룡 대한민국 임청군다, 대한민국 임청군 어, 국령 바로 석주 이성용, 어, 석주 선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임청각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이렇게 해서 후상무총회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발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 발해는 한 문제 꼭 나오는데 발해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는게 뭐냐면 네 바로 해동성국이라는 거야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발해 아니야 그죠 자 발해는요 석등과 돌사자 그림이 떠올려야돼아 이거 발해야 그다음에 온돌이고 이불 병자사이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이불 그림 떠올려야돼 지금 이불 병자상아두 명의 그 부처님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에 이불 병자상 이런 것들은 이제 고구의 영향을 받다 이런 걸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당나의 영향 방 영광탑 머리 떠올려야돼 지금 영광탑 있고요 삼성 육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자가 아까 했죠. 자교육회 다시 한번 해볼까. 자 고구려에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 소설왕 태학이 있고요. 신문왕의 국학이 있고요. 발해의 주자감이 있고요. 고려의 국자감이 있고요. 조선의 성균관이 있다라는 거봐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작대로 쫙 뻗는 그런 길들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발해였습니다. 하여튼 해동성국 발해. 반드시 기억하시기. 자, 다음. 이제 예, 고려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고려 시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요 고려 전개는 광종, 그리고 고려 후기는 공민왕. 이두 답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광종 갑니다. 광종. 자, 광종은요. 과거제, 과거제. 여러분들 과거제 과거제는 이 광주 때 처음 시행해가지고 언제 없습니까? 일차 가보게요 군국기처에의에서 없어지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려 천년 동안 이어졌는데 어쨌건 그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사이 누구냐? 광주의 광종 쌍기를 등용해가지고 광종을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했다. 잘 봐야 돼. 어, 광종하면 쌍기야, 쌍기. 광종 쌍기. 그 과거제 시행 봐야 되고요.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고요.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써. 내일 연호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어쨌건 예, 광종이니까 광전을 들어면되겠지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다.라는 게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거제는요 사실. ]은 통일신라 말기에도 한번할 뻔했어 어느 왕때 바로 통일신라 말기 원성왕 때 아이 원성 많이 들었다야 뭐 어떤 제도면 독서 삼품과였거든왜 우리한테 시험을 보게 합니까 시험을 싫어라고 하면서 왠지 반발해 가지고 결국은 시행을 못하고 이따가 원래 국학에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독서 삼품과 시행을 못하고 결국 이후에 이후 시대 고려 시대 광종때 과거 제성으로 시행했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광종의 과거 노비 안거법 광종 중포 광종의 과거 노비 안거법 광종 중포 너무 심게잘락으면잘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말기에 갑니다 고려 공민당이죠. 공민당. 공민당의 보인이 바로 노국대장이었습니다. 자, 공민당은요 전민변정도감을 만듭니다. 마치 이 노비 안건법과 그 대꾸리 이런 어떤 그런 제도를 볼수 있는데 이때 뒤에 또 인물이 는다신도이야 신도. 자, 아까 광종은 쌍기였죠. 공민당은 신돈입니다 광종은 쌍기, 공민당은 신돈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성총감물을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기철을 숙청했다. 이게 이제 권문세조가 아니겠습니까 기철을 숙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자, 이 고려시대 때이 몽골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근거 뭐 천산대립 또든지 경천사지 십진석 때 시험 잘나와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 요와 아주 유사한 탑이 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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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거 어딨어? 이게 바로 탑골공원이야. 탑골, 왜 탑골인데? 탑이 있는? 바로 그 곳이다. 탑골공원 아니겠습니까? 원각십전인데 이건 바로 세조 때,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다. 아, 거의 쌍둥이가 마찬가지야. 경천사지십전도 40,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요. 예, 원각사지십전면종로에 40, 예, 탑골공원에 있다.라는 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자이 공민왕, 광종 고려 전쟁광종 그다음에 고려 후기는 공민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물이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기에 자 이후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자 고려는요 그두 식으로 알수 있단 말이야 1170년 무신정변을 위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를 나누는데 바로 그 무신정변 들어가는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예 바로 이자계배난과 묘청의 서경천동운동으로 굉장히 문벌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이 무신정권 빵 터지게 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는 호중이 세운 나라고요쭉 가다가 이자계배난과 묘청의 서경천동운동으로 흔들흔들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자 바로 이게 무신정변 1170년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이 무신들 이 무신들의 권력을 잡았을 때 아우 저항 만만치 않았죠. 일단 문벌들 김보당 조이총 이들이 이제 싸웠고요. 특히 조이총은 이제 서경에서 들고 일어나서 싸웠고요. 자 그다음에. 망이 망소이는 공주에서 또, 예, 저항합니다. 망이 망소이는 공주 명학소야. 공주 명학소. 기억해 두세요. 소. 네, 소라는 게 있어요. 향소 부고, 부곡, 향부곡 소. 이 소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자,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이가 들고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전주 관노도 있었고, 김삼미 효심, 이거 경상도에 경상도, 예, 김삼미 효심이 또 들고 일어났고요. 개경에서 만적의 난이 벌어지고 있더라. 만적의 난, 만적의봉기가 있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읽어보면 되고요. 자어쨌 무신정변은 이렇게 해서 대표님을 바로 이의방과 정중부였어요 이방 정중부 이의방 정중부 서로 죽이고 죽여 그 이후에 경대 승이었고요그 이후엔 이음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최충헌 이최씨 무신정변에 서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 이 최충헌의 아들 바로 최호 최충헌은 뭡니까 교정도감+ 교정도감 최완 뭡니까 바로 정방이라는 게 있겠죠 자요즘 키워드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1170년 무신념에 의해서 문발들이번너졌고 바로 이 무신들, 그 시대, 이후방 정중부에서 무신념을 출발했는데, 그때 이 기층 민의 저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망이 망소의 난, 그리고 김삼미호심의 난, 그리고 만정의 난이 있더라. 라는 걸봐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내일 시험에또 반드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려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아, 요즘 또 여러분들, 어,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고려거란 전쟁, KBS 고려거란 전쟁, 완전히 인기잖아. 그러니까 내일 아마 시험에서또 고려거란 전쟁 관련해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고려거란 전쟁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때는요,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0세기, 11세기, 거란이 쳐들어왔고요, 12세기, 여진이 쳐들어왔고요, 13세기, 몽골이 쳐들어왔고요, 14세기, 홍건적과 왜골이 쳐들어왔습니다. 요 흐름 쫙 깨고 계시고요. 자, 먼저 고려거란 전쟁 한번 볼게요. 자, 고려거란 전쟁 3차로 나뉠수 있습니다. 먼저 1차, 1차 침입 전에 일단 만국의 낙타 사건으로 걸어 나온 고려는 사례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거란을 막기 위해서 뭘 먼저 특수군? 광군을 만들고 있더라. 광군이 먼저야. 이게 1번이야. 광군을 먼저 만들고 있다. 자, 이제 거란 쳐들어왔다. 거란 쳐들어왔고요. 이때 말라 그던 이면이 뭐야? 서이. 네, 바로 이. 외교를 통해 가지고 뭘 앞으로 강동육주를 확보하고 있더라. 이 강동육주를 확보했던 그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려 성종이야. 성종. 이 성종이 누구냐면 바로 최승로 유학자 최승로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최초로 고려의 지방관을 파견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성종이고요. 이때 화폐도 만듭니다. 철로 만든 철전이죠. 바로 건원중보라는 화폐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했고 최승로의 권위에 지방관을 파견했고 건원중보 철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강동육주 서의 어떤 강동육주에서 강동육주를 확보했던 그런 왕이 바로 성종이. 구나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입 정리가됐어요 강릉 육주 사이에 강릉 주기억하시고요 그런데 2차 또 쳐들어와. 뭐 때문에? 강조의 변 때문에 이게 클렉터가 벌어진 거지. 강조의 변. 너들 왜우리가허락도 한번 코렉 그로 이렇게 서 라고 또쳐들어가 거라니요. 이때 활때 인물 어, 완전 떴어. 완전 떴어. 완전 떴어. 양규, 양규. 우! 양규장 완전 떴잖아. 이거 완전 우리가 몰랐던 영웅 아니겠습니까? 자, 이 양규 기억해 주세요 내가 볼땐 내일 양규, 양규장군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양규 2차 침입 때활때 인물 양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3차 침입에 또쳐들어니다 이때 누가 있습니다 강감찬 강감찬의 귀주대첩 기억하시면 되겠니다그 이후에 나성과 천리장상을 만들고 있더라 자 여기서 내일 처음 부터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꼭꼭꼭꼭꼭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자 여진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의 금나라 되겠습니다 자 이때 활력했던 인물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윤관이야 윤관 윤관은요 여진을 혼내줍시다 라고 맞는 게 뭐야 바로 별무반 별기군 아니야 별기군은 여러분 이모곤란이고 여긴 별무반이야 별기군과 별무반 꼭 기억하세요 자 별무반 자 이건 이제 특히 이제 기병을 중심으로 알지 기병원 중심원, 신기군, 신기군, 신복군 뭐, 항마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별무반은요 언제 만나냐면, 바로 숙종 때 만납니다. 여러분, 고려도 숙종이 있고요 조선도 숙종이 있어요. 자, 고려 숙종 때는요, 바로, 해동 통보를 만들었던 왕이. 오, 뭐야. 고려, 고려 숙종은 해동 통보. 그리고 조선 숙종은 상평 통보. 어이구야, 통보로다 통하시네.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어쩌면, 별무반이 바로 이때 숙종때 만들어지고 있다. 어쨌건이 연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지고, 어떻게, 어디로 확보했습니까? 바로 동북 구성을 확보해. 이 동북 구성을 확보했던 그때 왕은 누구였냐지 바로 예종이 있습니다. 예종. 자, 예종. 이 예종은요. 말 그대로 예법이야. 아, 그래도 예법이야. 예절, 예절을, 예절을 봐야 낼거 아니야. 유교, 유명거잘할거 아니야. 그래서, 양현고장혁금 제도 이런 것도 만들고, 전문 칠제 이런 것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종 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하지만 여지 점점 커졌어 그래서 여지 사대하자 이자겸 김무식 사대하자 뭔 소리냐라고 했으면 바로 묘청의 서경 천농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그리고 묘청의 성경천농 이걸 이제 일어나면서 결국 예 네, 무신들에 의해서 1 1 7 0년 네, 무신 념이 일어난 것이라는 다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저런 일자대도 환경의 이물이 누구예요 바로 서희의 강릉 유쪽 그다음에 양규가 막아냈고요 그다음에 강한천의 귀신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진대 윤관의, 윤관의. 네, 별무반 그리고 동북 구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이 나와 네 나온단 말이야 틀리면 진짜 어우 정말 여기 나온다고 내가 알려줬는 틀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바로 이제 이번 몽골입니다. 자3차어 몽골 쳐들어오는데요. 아 몽골 쳐들어와지뭐 황룡사 구층목탑 누가 세운 거야? 선덕여왕 아니겠습니까 황룡사 구층목탑 불타주고 팔만대장을 만들었던 그런 인... 시대가 바로 이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느냐? 이저거여라고는 사실 돌아가면서 춘네자 이건 이제 빌미로 쳐들어왔단 말이야. 이때 활약했던 박서야 박서. 여러분 귀주 알죠? 강남제 귀주. 저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이 박서 또 활약해. 박서하면은 몽골이야. 박서하면 몽골 귀주 승려 가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와우 모험이 드시 쳐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이 최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입초 누니가바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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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사건 바로, 바로 도벌 강화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때 관련그인물 중에 김윤우와 바로 배중손 김통전 이런 인물 자 특히 김윤호 처인성+ 처인성은 이제 용의 쪽이거든요 처인성 전토하고 충주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인물이 바로 김윤후가 되겠더라 자 그리고 이제 삼별초 끝까지 정하자 배중손과 김통전이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들 강화에서 진도에서 제주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고려 몽골 항쟁 때의 삼별. 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홍건적입니다. 홍건적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홍건적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이 어디로 갔다 안도로 갔다 안도에 뭐가 갔다 봉정사 극락전이 있다 하회탈이 있다 그리고 임천각이 있다 석주이상룡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왜고 쳐들어왔는데 외고 쳐들어왔을 때 활약했던 신흥 무인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의 누구다 최영과 바로 최무선과 이성계 같은 그런 인물들이더라. 자 특히 이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인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최영은 홍산전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최무선은 진포해전, 진포해전 특히 화통도마 이거 화약화약화약 화약, 화약. 최무성 화약 아니겠습니까? 화통도가만들어지고 진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이성계는 황산 전투에서 이 진포에서 쫓겨나갔던 이외국들이잡테 지리산 쪽이거든이 지리산 쪽 있는 황산에서 큰 승리를 바로 이 성계더라라고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의 홍산 그리고 이성계의 황산 특히 이성계의 황산 전투 다음에 위화도 왜군과 과전법과 조선 건국 이 과정을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성계 의 황산 전투, 위화도 왜군, 과전법 그리고 조선 건고 자, 다시 한번 이성계 황산 전투, 황산이야, 홍산이 아니야? 홍산은 최영이야, 이성계 황산 전투 이 위아도 의본과전법 조선 건국 꼭꼭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겁니다. 자 다음은요 바로 이제 고려 현인데 요거 내 시험에 한 나오는데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키워드만 알면, 알고 있으면 되니까 내가 알려준 키워드만 기억하면 여러분 이 무조건 내일 맞춥니다. 이건 무조건 나,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내일 나온다고. 자 고려 현 키워드. 자 고려 토지 조전시과전시과 전시과. 아까 여러분들 조선 토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 바로 과전법 아니었습니까? 자전시과전시과 전시과. 고려는 전시과전시과자여러분 신문왕 때 통일신라. 그신문학테 뭐였지?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다관료전 지급하고 녹읍 폐지다 그래서 관료전 녹읍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는 전시과. 그리고 조선은 과전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전시과 고려야 고려. 그다음에 화일구라는게 있어요. 은병+ 은병. 아까 여러분들 왜어종때 어, 만들었던 그. 그 게 뭐였어? 그 화폐가 건원중보, 숙종 때는 해동통보. 그다음에 이제 활구, 은병이 있어. 이렇게 해야 돼. 활구, 은병. 은덩어리, 은덩어리. 은덩어리. 자, 활구 있고요. 건원중보 나오잖아. 해동통보 나오잖아. 그지 자, 어쨌건 전시거 활구 너무너무 중요해. 전시거 활구 너무너무 중요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국제 무역항이 있어. 벽란도야.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도 국제 무역항이 있었어요. 국제 무역항은 여러분 주로 사치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도읍 근처에서, 수도 근처에서 어,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 경주 가까운 도 어디야? 울산. 울산. 그래서 신라 때는 울산이 국제 무역항이었고, 바로 벽란도, 개경 가까이 있는 예성강 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 병란도, 병란도가 고려의 국제 무역 항이었다라는걸받으시면 돼요. 전식과활구 병란도 그리고 제가 아까 뭐였죠? 소, 소. 야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에 난 경나죠. 무신정권 때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에 난. 자, 이 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 안 돼. 세금도 많이 내야 돼. 하지만 신문은 청민은 아니야. 양민이야. 요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경시서. 예, 물가. 아. 저, 저, 경시 그러니까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가 있고, 물가조직에 상평창이 있다. 요게 키워드에요. 요거, 요거. 요건 알고 있어야 돼. 내시험에 나온다고.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 틀린 것, 이 고른, 뭐, 이름이 나올 겁니다. 아, 저 고려는요, 토지 전식과 활구, 은병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병란도 있었고요 소, 그 경시서 상평창. 예, 요거를 여러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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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승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 승려입니다. 자, 고려 승려. 자, 여러분들, 1170년 남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 고려 전기에 활약했던 인물, 승려, 균여가 있습니다. 보현 시범과 광종 때는 광종 때, 광종 누구야, 여러분들? 바로 과거지와 노비 안건법, 광덕 중복시에 있던 그런 인물 아니니요 누구를 위했어요? 쌍기를 위했다, 광종! 나오죠. 그때 의 승려가 바로 균여라는 승려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시범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왕자 출신, 왕자 출신, 의천이야, 의천, 의천. 내가 부사 의천. 바로 문종 때, 문종 때. 바로, 예, 문종의문종의문종의 예, 어, 자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또이 교장, 인세, 인쇄, 인세와 관련된 이 교장도 이 의천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국사 의천, 의천하면 어, 여러분 뭐야? 의천하면 해동 천태종 아니야? 천태종? 천태종. 자, 어, 교정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 통합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교관 겸소! 그이름을 바로 의천이었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조선 고려 후기로 넘어옵니다. 고려 후기에 다쿤의 해동 고승전. 예, 승려들이 어떤 그 고승들을 기억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고려 후기에 이 진울, 진울, 진울. 기억하셔야죠. 고려 전개 의천이 있다면, 고려 지눌이 있습니다 지눌은요 수선사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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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모여가지고 으, 저, 활동하는 것이죠 송광사 지금의 송광사인데 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지눌인데 이런 결사운동에 했던 인물이 또 있어 바로 요세라는 인물인데 백년결사 고려 후기는 여러분들 불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결사운동을 많이 전개했다 지눌과 바로 요세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 봤고요 자 주요 사찰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주요 사찰 자, 인각사, 예, 군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위에 있는데, 경상북도야. 야, 이런 삼국유사가 지어졌던 곳. 삼국유사 뭐야, 여러분? 단군이라는 게 처음 으로 쓰여진 거 아니야? 삼국사에 단군이라는 게 없어. 삼국유사에만 단군이 처음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흥덕사지, 청주입니다, 청주. 여기서 바로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의 역사의 의가 뭡니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흔된금속화철법 아니겠습니까? 그 직지심체요절. 그게 만드는 게 바로 흥덕사지, 청주다. 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주가 어떤 곳이야? 여러분들, 신문왕, 통일신화신문왕 기억나지? 모래서 오, 구주, 오소경, 구소당 1정그 구주, 오소경 중에서 바로 서원교에 해당하는 청주야 청주 서원교에 해당하는 청주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해인사+ 해인사 네 합천에 있는데요 여기서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 저, 저 보관되고 있죠 여러분 대하성 전투 여러분들 그저 의자왕이 신라를 때렸던 게 바로 대하성 전투는 대하성이 바로 이 합천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까지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조선시대로 자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귀 쫑긋하고 들어와야 돼. 자 정신 바짝 차려. 자 먼저 태조 이성계. 자 분명히 되겠습니다. 어떤 전투야? 황산 전투 그리고 위화도 해군 그리고 과장법 그리고 조선의 건국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그과정에그 태조 이성계. 자 조선 목민니까 나는 하늘을 치, 하늘을 알아, 하늘을 칠수 알아. 그 그러니까 당이 별자를 만들어야지. 그 별자를 뭐야? 천상열전 분야지도가 되는 거야. 천상열전 하늘이 별자 있는 천상열전 분야죠 이게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저이 태조 이 성계의 서포트했던 인물이 보니까 실질적인 조선의 건국 설계했던 인물은 정도전이죠. 정도전. 예,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의 아들 오 대종. 네. 아, 어, 진짜, 왕자의 나는 통해가지고, 막 정말, 이, 정말, 이 피를 나무많 했던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종 이방원. 예. 정도의 필요 없어. 죽였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호패법을다등해서 전국의 남자들한테 다 주민으로 좀 차게 했던 그런 인물. 그 다음에, 사병혁파 네, 예, 내로남불이죠. 나는 사병갖고권력잡았지만 너희는 안 돼. 라고 사병을 협파했던 그런 인물로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사관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관원은 왕권 견제인데이 사관원은, 이때 사관원은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 을 쓰는 거야. 사 도 이제 감시하도록 만든 것이죠. 사각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미자. 이건 나중 에 세종할 때 얘기할게. 개미자라고 하는 그 인쇄 그저저저 글자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이성계가 하늘의 질서 알았으니 이제 태종은 뭘까요? 땅의 질서 를 알아야지. 바로 혼일강림역대국도지도 현주하는 동해에서 가장오래된 세계지도라고 하는 혼일강림역대국도지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태종은 하늘 그리고 태종은 땅. 이거 예, 예, 천상지천분해지도와 바로 혼일강림역대국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종을 봐야 되겠죠. 자 세종은 호민정은 모르는 사람 없지. 농사 직설 모르는 사람 없지. 향약 식설 모르는 사람 없지. 칠정산 자 이칠정산 예,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서로 이 칠정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세종의 어떤 자주적 어떤 그런 업적들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 훈민정음이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불렀던 지역이 있었죠. 특히 언문지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는데 생각하면 이거 조선 전기 아니야? 조선 후기입니다. 자어쩌면이 세종 때만들었던그 인쇄물이 있는데 인쇄 그 글자 체가 있는데 글이 있는데 활자가 있는데 바로 이게 갑인자야자 이거 어떻게 보냐 세종이 갑이야. 세종이 갑이야. 세종이, 갑이야. 세종이 갑이야. 내가 두번 갑을 얘기할 거야. 세종이 갑이야. 경기가 갑이야. 두번 얘기할 거야. 세종이 갑이야. 갑인자야. 갑인자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태종은 갑인자가 아니고 개미자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예, 개미자하고 갑인자가 시험에 잘 나와서 그래. 잘 받으란 말이야. 세종이 갑이야. 갑인자. 그리고 태종은 바로 개미자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종은요. 상하 행실도 요거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편전 이라는 걸또 만들고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태종하고 세조가 왕권과 육조 직계제를 했지만 세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영의정조하 의정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제좋아했고요공법 네. 여러분, 그, 조, 어, 조선인 공국 갔을 때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과정법 세웠잖아. 아이, 태조이성계뭐있어 황산전투, 위화도 회군 과정법, 조선 건국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법, 과정법을 이 공법으로 바꿨던 인물이 바로 세종이 됩니다. 전문유통법, 연문구등법이라고는 하공법을 바꿨던 인물이 바로 세종. 아유, 한일 많어. 그리고 지금의 어떤 영토와 거의 유사한 사군과 육진, 최윤도과 김종서를 보내가이 김종서 누구야? 김종서 나중에 여러분 단종 보유하다가 결국 세조한테 딱, 결국 저, 수양대문 칼 맞고 죽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김종석 사공과 육진을 개척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대마도에 이종문을 파견해가지고 또이 혼을 내주는 그런 모습도 있죠. 이게 다세용대야세용대 어휴, 할 일이 많아 자, 특히 여러분들, 어, 혼내주긴 했지만, 그리고 또 다시 산포를 열어가지고, 부산포, 예. 점포 제포 이렇게 열어가지고 일본 애들 이제 원하는 거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능 여기 개해약조야자 하지만 여기서 결국 이제 싸움이 늘 한다고요. 더달라고 떠나오니 여기서 난을 벌어지죠. 결국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중종 때 비변사도 만들어지고 이 비변사 나중에는 이제 상설기관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더라. 하지만 일본은 요원 더욱더 욕심을 냅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는 배경. 자그 임진왜란 탈사의 수교가 단결됐겠죠. 그 단결 다시 연결된 인물이 바로 광해군. 바로 이 기유약조에 의해서 광해군이 다시 한번 수교가 복원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 이후에 이제 통신 사를 파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조선 왕들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자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세조입니다 세조. 자 세조는요 세조의 키워드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유정난. 예 개유는 예, 나을뭐 정리했다 뭐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완 아니 말고 이게 역사는 승자 승자의 역사는 게 바로 이런 나오는 거야. 지가지가 나는 이렇게 쓰면서 개유정난이래 웃겼어. 어쨌건 세조면 개유정난 누구니까 바로 수양대군. 내가 누가 왕의 대상이가 얘기던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세조. 바로 수양대군 결국 자신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예, 노산군을 강 단념 죽이죠. 자, 이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세조는요, 어, 세종처럼 게뭐시당이 싫었어, 왕권 강화야. 그래서 육조 직계제, 바로 태종 이방원과 같은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전법, 직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과전법에서 직전법을 좀 오고 있는 건데 과전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 현직이 좋다면 이 직전은 법 현직에게만 주고 있는 것이다. 이직전법을 시기 또 왕이 바로 세조다라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경왕국대 전시하고 있고요, 바로 왕각 사십년 대 분명히 얘기했어 바로 고려 말에 여러분들 경 성천사지 십중석탑. 자, 뭐가 뭐그 똑같이 은게뭐다다랬지 원각 십중. 이게 어디 있어요? 원각사지 십중석탑 어디 있다고? 바로 탑골공원 종로에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세조 때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 아, 어, 일 많이 했어. 세종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좀잘안 날려드렸지. 이게 이름이 제이좀잘안날려그렇지이게 진짜 많이 한 왕이야. 바로 이 성종 때예 많이. 이 성종은요. 어, 얘 예, 시사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 홍문관. 왜냐면 세조가, 이, 이 예, 세조가 지편이 없어요 세조이 만든 지편이 없었거든. 다시 보고 난게 바로 홍문관이 되겠있습니다 자, 이 홍문관. 여러분, 조세 3사에 있잖아. 사가던 사업부 뭐 홍문관. 이 홍문관은 경연.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경연을 주도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경, 이 홍문관인데. 자, 이홍문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려 옥당이라고 부른다. 옥당. 자, 이거 굉장히 쉽게 나온다. 홍문관을 옥당이라고 불렀대요. 홍문관을 옥당이라고 불렀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 홍옥 홍옥, 아, 옛날에 진짜 맛있는 아주 시큼한 사과가 있었거든. 그 사과의 이름을 바로 홍옥이라고 했습니다. 자, 홍옥, 기억하시는되있습니다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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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옥. 자, 봐도 홍문관 옥당이라고 로면서 이거 수빈 잘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경한국대전을 완성시켰던 왕이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훈민정음, 그다음이뭐 농사직설, 그 다음에 칠정산, 어, 그다음이 향약 집성방, 그세종때의 그러니까 어떤 책들 아닙니까?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웬만하면 다성종대고 보시면 돼요. 성종때 동문선, 뭐 국조오해의악학괴범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웬만하면 다 거의 조선 성종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세종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본다면 여러분들 허공관 다른 말로 뭐라고 내렸어요? 홍옥, 홍옥, 옥당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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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그러면 홍문관이 여러분 사실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삼사 중에 하나잖아. 자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고요. 바로 승정원 비서기능에 비서기능, 승정원 비서기능, 바로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이지이 승정원을 다른 말로 물러불러서물러불어 왕을 후원해, 후원해, 후원해. 네, 그 다음에, 은대라고도 불르세요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어, 왕의 승은을 입으셨군요. 왕의 승은을 입으셨군요. 이렇게 접면되겠습니다 승은, 아까 여러분 홍옥 사과있지 승, 승은, 승은. 네, 승은. 나의 승원을 받으면 안 돼. 그런 얘기 쓰지 말아. 알았지? 자, 승정원, 은대. 자, 승정원, 은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의금부 이것도 왕권 강화야. 의금부의금부는 뭐라 그러냐. 왕의 어떤 그 옆에서 그 어떤 그 왕의 어떤 그저 뭐냐. 이건이건이건 아, 이건, 이건, 이건 반역이야. 그러면다 잡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금부 왕의 사법 기능. 어, 왕의 어떤 그직속 사법 기능을 하는 곳인데. 왕부야, 왕부. 그죠? 조옥. 네, 감옥. 감옥. 다보는 거야.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에,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헌문가는 뭐라 불렀다고요? 송옥옥당, 그다음에 승명 뭐라 불렀다고요? 왕 저기 뭐냐 왕후원해야지 후원 또는 은대승 은을 입었다라고 승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조선왕 이제 나 이제 조선 후기로 갑니다. 자 조선 후기 왕자 먼저 숙종갑니다 숙종. 자 숙종인데요. 자 숙종은요 아, 여러분들 진짜 기억해야 돼 조선 후기 왕. 자, 이 숙종은요. 그 부인들 을 기억해야 돼. 인현왕후와 장희빈. 인현왕후와 장희빈. 인현왕후와 장희빈. 이 숙종의 부인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환국이 이제 왔다 갔다 할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저 숙종의 그왕비들이구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이야.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광해군 때 광해군하고 싸웠던 그왕비에 되면 인목 대비야, 인목 대비. 인목 대비와 인목 대비는 광해군 때다. 인년 왕은 숙종이고 인목 대비는 광해군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죠? 예, 네, 오케이. 자, 숙종은요. 금위영. 여러분들, 어, 조선 시대 때그 중앙관 조선 중앙을 오군영을 만들었으니까그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드는 게 금위영이야. 금위영. 이 숙종 때 숙종 때지만 어 임진왜란 때 훈련도가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총융청, 수어청, 어 어영청 이런 거다 인조 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금영은 숙종 때 만들어지고 있으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도 만들었고요. 청과 했던그 문제 나중에 이제 간도 협약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백두산 정계비 이제 숙종 때고요. 그다음에 독도 안영부가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물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삼평도 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고려에도 고려도 고려에도 고려도 해동통보가 있더라그 왕이 숙종이었잖아요 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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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만히어저 어, 해동통보만 또 뭐가 있었지 숙종 때? 아 그렇지 윤관 윤관. 윤관이 뭘? 뭘 만들라 그랬지? 아 그렇지 별무반. 별무반을 만들라 달라고 했던 그 왕이 바로 숙종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조선 숙종은요? 상평통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숙종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영조와 정조. 물론 여러분들 영조와 정조 사이에 누가 있으면 사도세자가 있겠죠. 임오화변. 오! 바로 이영조가 사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임오화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개벌 속에서 어 영조와 정조의 탕평 평정치어 시행했던 그우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전은 기억하세요. 법전, 법전, 법전이 이한 키워드가 돼. 자, 영조 때는 속대전이 속대전, 속편이야. 경국대의 속편, 경국대 누가 만들었어? 성종 아닙니까? 그 속편이 바로 예, 네, 바로 영조 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선 후기 세법 하나 나올 텐데, 영정법, 대동법, 대동법 균형법 나온다고요.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조선 후기 세법 변화인데 시험에 나온다고요.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어느 왕 때냐? 바로 균형법은 바로 이 영조 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지도, 동국지도도 이때 만들어지고 있어. 있습니다 영조 때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고요 자 정조 아이고야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그 정조 정조 왕권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규장각을 만들어 초계 문신제 자신의 어떤 그 오른팔들을 만드는 거야 규장각에 초계 문신을 만들었고요 자신의 어떤 그 사적인 군대 바로 장룡영을 만들었고요 수원 화성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뭐 포르와 공심동이 있더라 수원 화성 이게 사진 보면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어, 화약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특히 이제 왕이 수원으로 갈때뭐 배달이라든지 또는 수원 화성을 만들 때 거중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정약용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주 또한 한게 뭐냐면 신의 통공이야 신의 통공 신해년에 자 모두 다 상행위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이라 특권 세력은 없애라. 너희들만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네, 바로 그종로에 있던 그저저 저 시전 상인들이나 특권을 거둬들었던그 인물이 바로 정조가 되는 신해 통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난정권을 없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조는 법조에 있다. 대정 아까 여러분들 성종은 뭐였죠? 경국대전. 영조는 뭐였죠? 속대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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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는 대전통편이야. 요거 잘 봐도 된다 경국대성종, 속대전 영조, 대전 대전통편은 정조 그다음 대전회통은 흥산대원군 고종 때거든 요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내일 아 여기 이제 선지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아 아주 아주 헷갈리게 만들 거다. 자 내일 여러분 선지에서 여러분도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선지거든. 지금 기억해두자 알았지. 자 먼저 이 세단이 나와. 그럼 이 세단이 선지 나올 거라고. 그럼 그이 세단이 어느 왕 때인지를 알아야 돼. 이 시에 난이세단은 바로 세조 때세조때 세족대. 시에 과 시고 시흡 한번 연결해볼까. 이세난이세난자이세난어이 세단을 지했던드는 이분이 남이 장군이야. 남이 장군. 어우 가장 젊은 젊은 국방부 장관. 바로 남이 장군. 하지만 이 남이 장군은 유자강의에 의해서 결국은 예 쫓겨나게 되고요. 죽이게 되고요. 이 유자강이 남이만 날린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김일손이란 인물도 나옵니다. 이 김일손이 누구냐면 바로 무오사와이무오사와에도주인공이 되는 건데,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바로 이게 세조 때 이시에 나는 세조 때일하다라는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또밑다 이괄에 나는 이괄에 나는 인조 때야. 이괄에 나는 아니야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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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반정이 두번 있잖아. 중종 반정 한번, 인조 반정 한번. 조던 연기 인조 반 조던 연기 중종 반정 누굴 쫓아냈습니까? 그렇죠. 바로, 연상군조아였죠조선후기에 인조 반역이 있습니다. 누굴 조아냈습니까 광인군 아니겠습니까? 자, 쫓아냈어. 이거면 뭔가 공관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런데, 내가 이게 받은 게 뭐가 있었나 목숨 맞춰서 싸웠는데 나 받은 게 없어 들고 일하는 게 바로 이괄이야 이괄의 난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인조가요 어, 급하게 도망갑니다 여기까지 공주까지 갑니다 자 공주의 복할지 여러분도 어, 공주는 백제 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웅진성 바로 공산성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 어, 그리고 백제 어 공주 공주 그렇지 바로 무신정보대 망이망소이단이 일났던 공주 명학수가 있었던 곳이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마지막 전투 바로 의금치전투가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구석기 유적지 석장리 유적지로도 유명하 바로 공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다. 자, 이 세단은 어느 왕 때, 세조 때, 이 관에는 어느 때 인조 때. 자, 그럼 또 하나 더 있어. 오, 너무 헷갈려 자, 이인조이 단이 있습니다. 이인조이 인조아이난. 단, 이인조이 단은 바로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나는 영조를 왕으로 인조하지 않겠다. 자신의 형을 바로 개하고. 응? 홍,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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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명이 저, 가주시다 나는, 저는 왕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이인좌. 이인좌의 난이 바로 이 영조 때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이 시의 나는 언제였습니까? 세조였고, 이 걸의 난제는 인조였고요. 그리고 이인좌의 난은 바로 영조 때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난이 일어고요그 다음에 19세기 초반. 19세기는 여러분들, 세도 정치였고요. 삼정의문란이었고요 백성 들 흉기였단 말이야. 시고 초반이랬던 에게 바로 홍경래 봉기였습니다. 홍경래 봉기. 순조 때였습니다. 네, 우군칙. 예, 우군 칙 예, 우군 측이라는 이름을 주도했고요. 바로 정주성에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주성 패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 동학이 창시된 내 누구에 의해서 최재우에 의해서 동학이 창시되는 아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늘이다라고 했던 동학이 창시됐던그 시대가 바로 요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그 어떤 여파에 의해서 이제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도 철종 철총대. 때 임술농민봉기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임술농민봉기는요 유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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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계춘 이백날신나 어떤 그 탐관오리 탐관오리 이 학주 맞서가지고 유계춘이 중심되로서 일했던 거야. 아까 여러분들 홍경래봉기는 우근치겠죠 바로 임술농민군 유계춘이 되겠습니다. 유계춘격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총대가 되겠는데요. 자, 어쨌건 이 임술농민반이라 이 지금 진주야, 진주. 진주, 진주, 진주 진주, 알죠? 진주, 진주. 논게 알죠? 자, 이 진주, 이 진주는요. 바로 나중에 이 1920년대 일제강리 청평 운동, 바로 백정들의 신문 차별 폐지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곳. 바로 진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19세기 초반에는 여러분들, 홍용래의 봉기, 19세 기 중반에는 임술농민 봉기, 그리고 19세 기 후반에는 바로 동학농민 봉기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이재수 봉인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임술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커졌는데,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삼정이정청. 자, 기억해도 이거 셰잘 나와! 야,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 삼정이정청. 이거 박규수. 박규수의 어떤 건의 의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 박규수가 나중에 제너럴 샤머노, 애플티 어떤 그 인물 평양감사가 바로 이, 이 박규수가 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점 2점석까지 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내일 시험에 또 나와 야, 또 나와 또 나와 이거 두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고려는요. 크게 1 1 7 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나눈다 그랬죠. 자 조선은요. 바로 1592년 임진왜란 기점으로 조선 후기와 조선 후기 나뉘는데 조선 전기 정치사건 사화 조선 전기 정치사건 바로 환국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 의 정치 상태는요. 바로 어, 붕당정치에서 그 다음이 어, 예송이 있는 예송이 있는 예송이 있는 그예송론을 거쳐가지고 환국정쟁을 거쳐가지고 탕평정치를 거쳐가지고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붕당. 예송, 환국, 탕평. 세도. 자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조선 전개 어, 정치 투쟁 사화 사림들이 화를 입은 거야. 바로 그 전까 조 조선 건국한 사람들이 누구야? 이성계 황산 전투 예, 위화도 해군 과전법 조선 건국 아닙니까? 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야? 정동인과 어떤 그 일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0백 년이면 훈구로 바뀌어 특히 이 훈구는 세조 개유 정당과 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훈구가 되는데 자이 훈구에 맞서 가지고 지방에 예, 조선군이 참여하지 않던 았그 후손들이 그리고 이랬는데 그들이 바로 사림이 되는 거야. 이 사림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많이 입었다. 하지만 결국에 이들이 승리를 해. 자, 이 사화. 조선령의 사화가 뭐였냐면 바로 무갑기을 자, 기억하라. 자, 무갑기을무갑기을무갑기을이 있습니다. 무갑기을 자, 무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갑기을이 있습니다. 자,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바로 연산군 때 있었던 것이고요. 기묘사. 어김기한 일이야. 뭐 나뭇잎에 막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씨가 생겨지네. 어김 기묘한 일이야. 기묘사화로이 중종 때고요. 중종 때고요. 그다음에 을사사화는 바로 명종 때가 되겠습니다. 하하. 연산군 때 앞에 무호사와 갑자사화가 다+ 이때라는 구만 자 먼저 무호사화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김일손 기억나 김일손에 네 바로 유장이 날렸던 인물 유장인 이제 남이도 날리고 유작 저+ 저+ 저김일손날린다고 그랬잖아요 자이 바로 이김일손이여기 나오는 거야 이 무호사입니다 무호사와 바로. 아, 세조를 욕했다. 아, 뭐 이런 것들 비밀로 해가지고 결국 이 김일성과 김용지이막 날라가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는 뭐냐면 이거 완전히 미쳤지 뭐. 연상뭐 미쳐가지고 우리 엄반도가 죽였어 라고 해가지고 막다죽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팩미윤씨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 김일성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김효사한테 이제 이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조광조라는 인물인데 결국 죽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가 되습니다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는 명종 때인데요. 이거는 대윤과 소윤, 윤식길이 싸워. 예, 윤원형, 윤님 둘이 싸워. 윤원형과 윤님, 예, 윤원형, 윤님, 윤식길이 싸우네요 윤식길이. 자, 그래서, 어 소윤과 대윤, 예,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것은 윤원형이 이기게 되더라. 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래면 여러분들. 바로 이 의사 사거대요. 임걱정. 아형 예, 자기 유씨랑 싸우니까 유시들 안돼 안돼. 그러니까 날 지금 이제 기침민들이일어나는 거야. 바로 임걱정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이때가 바로 이제 명종 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명종의 엄마. 오 무서워 무서워. 예 바로 어어 어, 이때 이제 명종의 엄마. 엄마가 이제 거의 뭐 야, 임금처럼 임금처럼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문정왕후, 문정왕후. 네, 문정왕후라고 있습니다. 문정왕후, 예, 네, 바로 그래서 네가 네가 나라의 임금이냐라고 양쪽에대해막그 방이 붙는 것이죠. 어, 네 여자 따위가 뭐 이런 나온 거야. 이양적 네 벽수 사건이야. 이게 다 일어나다. 아 정말 인꺽정이나올 정도는 못 사는 시대야. 그러니까 구황차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저기 뭐 나무 껍질로 저저 연명하는 방법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을 만드는 거예요. 구황차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직접법, 여러분 직접 누가 만들었어요? 세조가 만들거냐 세조가 만들었던 직접법 이때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녹봉 체제로 이제 관리들이 이런 대가를 받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자게게 바로 이제 무갑기열 무각기열의 어떤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선후기로옵니다자조선후기는 여러분 환국의 환국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붕당 정치 붕당 정치는 동인과 서인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많이 나뉜다고요 이 붕당 정치이제 이+ 제 특히 예송론 즉 예법 상복을 3년 입을 거야 1년 입을 거야 상복을 9 개월 입을 거야 일년 입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싸워 그때는. 그냥 목숨을 싸웠다고. 야, 우리도 지금 너무 목숨을 싸우지 마. 야, 백년 지나면 되게 웃긴 모습이라고.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화가, 화를, 화를 내고 있어? 그러지 마. 여긴 지금 그랬대. 너왜 이렇게 뜨거웠어? 화를 냈어. 자, 바로 이게 바로 환국전쟁인데요환국전쟁인데요 환국 전쟁인데요. 자, 이예송논쟁예송논쟁 예송 논쟁. 자, 제가 얘기했고요. 이 서인과 남인이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자, 특히 이 예송을 거치면서, 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 야 라고 하면서 거의 뭐 일당전제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망조가 드는 거 망조. 이런 망조 드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인정을 못해 서로를 아, 미치겠어 진짜. 자 이게 바로 환국정쟁이 되겠습니다. 자 환국정쟁. 자 여러분들 경기갑. 제가 아까 있잖아. 세종이 갑이야 라고 했죠. 바로 여기서 경기가 갑이야. 두번째 나오는 거 경기갑 나온 거예요. 자 경기갑에서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해야 돼. 이, 이게 이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야 망가지는 거야. 예. 자 키워드 볼게요. 허송장, 아이고야, 송장 됐어, 송장. 허송장이야, 허송장. 허송장, 기억하세요. 키워드야. 허송장이야, 허송장. 아이고, 허허. 이 송장들 됐구만. 허허, 송장들 됐어, 송장들 됐어. 예. 네. 자, 허송장. 여러분들, 허송장. 자, 왜 그러냐면, 이경신황국된 여러분들, 허적이 날라가. 아, 허적. 이게 뭐예요? 허적. 무슨 거적. 왕의 거저 빌려 왔다가 이제 아, 하 지금 이제 천망이 나왔지. 그렇게 이렇게. 어, 거저 빌려 왔다가 네가 뭔지 하고 왕이 날리단 말이야. 이게 허적 날아갔다고요. 예. 아이고야. 송장 냈내 송장. 이때 기사왕국때는요 송시열이 날아갑니다. 예, 송시열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인이야도 거두 아니겠습니까? 송시열이 날아갔어. 이때 서인이 날아갈 때 바로 왕비였던 와이년으로 날아가는 거야. 인 이년 날아가는 거야. 자, 허송장 누굽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국 환국, 갑술 한국이야. 갑수인데 장희빈이 날아가는 거야. 장희빈 날아가는 거야. 이 장희빈은 남인을 등에 업고 왔던 인물이거든. 장희빈이 날아가고 이년는다복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황국은요. 예, 바로 경기 갑이야. 이게 허송장. 아이고, 허허 송장 다 됐네.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송장 키워드야 허송장, 허적 송시열 장이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나올 게 뭐냐면 이제 어,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 전쟁이 되겠습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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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 조선시대는요 크게 두식을날나눌수 있다고 생각했죠. 1 5 9 0년 조선전기와 조선후련이나뉘어있습니다그거그 그 기점이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호란이 되겠습니다. 외란과 호란이 있단 말이야. 자 임진왜란 자 누가 쳐들어온 거야. 왜왜 왜, 왜. 예, 일본이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일번일번 사신들을 대여해서 만든 게 동평강. 동쪽에서 온니이 사람들. 그러면 여진족 대상은 뭐야. 북평강이 있지. 북쪽에서 오니까. 그죠. 동평강은 일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5 5 9년으 넘어오는데 훈련도감 네, 훈련도감 만들었다. 조선 저, 저, 저 임진왜란 과정에서 훈련도가 만들와 이게 오군의 출발이야. 오군의 출발. 직업군인들, 예, 오군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유성룡의 증비로, 예, 유성인주 권위가좀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자, 이때 임진왜란 활약했던 관군, 오 한산 대첩의 이순신, 진주 대첩의 김시민, 그리고 행주 대첩의 권율 이게 3대첩 아닙니까? 한산, 진주, 행주 3대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순신, 김시민, 권율 관군이고요. 의병도 있었습니다. 바로 곽재우 고경명 조언. 기억해. 기억해. 시험에 잘 나온다. 예, 홍의장군 곽재호, 고경명, 조한. 예, 특히 이제 고경명, 조한은요. 금산에서 최백의교 끝까지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 특히 여러분 기억하는 뭐냐면 바로 정문부. 정문부는 이제 함경도 쪽에서 활약했던 그런 의병인데 바로 북관대첩. 아, 큰 승리 얻었습니다. 정문부의 북관대첩. 근데 이게 왜 헷갈리느냐. 이게 임진왜란 때정문부인데 정몽부 이정문부와 비슷한 이름이또 나와 바로 이 호란 때 정봉수 용고선 산성에서 왔던 이 정봉수란 인물이 등장. 헷갈리면 안 돼. 정문부는 왜란이고 정봉수는 호란이야. 정문부는 왜란이고 정봉수는 호란이야. 정문부는 왜란이고 정봉수는 호란이야. 기억해. 용무산성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호란은요 이제 인조 때 이게 이제 왜란은 선조 때인데 호란은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부평관 당연히 이제 여진과 관련된 거니까. 자. 이 여진이 후금을 세우고요.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바뀐 거 아니야? 그 후금이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그럼 청나라 들어온 게 병자호란 아니겠습니까? 병자호란이라면 남한산성. 그러면 이 삼전도의 구려 기억하셔야 되겠죠. 특히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인물은 임경업의 백마산성, 그리고 김준영의 광교산 전투까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정묘호란은요. 정봉수의 영골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자호란은 임경업의 백마산성, 그리고 김준영의 광교산 전투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조선 후기에 세법 나옵니다라고 렸습니었 자 바로 영정법, 대동법 그리고 균형법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아, <laughs> 인조 때 영접법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이 대동법이 이제 제일 제일 잘 나와. 예, 광해군때 처음 시행되었는데 예, 광해군 여러분 중립 조 외교 기억나시죠? 예, 저, 저, 저 인목 대비 기억나시죠? 예, 영창 대원또 자기 동립 죽이잖아. 어쨌든 그 광해군이야. 광해군 중립 조외교 대동법 너무 중요해. 이 대동법 왜시행했느냐어 쌀로 내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저, 저 특산물 내는 쌀로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방납의 폐단 때문에. 방납의 폐단 때문에 대동법을 시행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대동법 시행되면서 어, 이 대동법 시행이 있어가지고 활약이 이원이 오리대감 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 시킨데 있었던 인물은 바로 김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 방납이라는 게 시행되면서 방납의 폐단을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만는데 그럼 공인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와야 되는 그 공인 그 상인이 필요했겠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사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바로 이 대동법이 마련하고 있다는 라 것까지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예 영조 때 균형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조 때 균형법 자 근데 이게 1 년에 조필을 일한필하는 거야 그걸 이제 부족하면 보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작 선봉화 어염세 이걸 통해서 보충을 했다는 라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궁궐 갑니다 궁궐 마지막으로 궁궐 간다 자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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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제 강점기 때 여기서 경복궁만하아버리고 조선물산 공지. 왜? 뭐 이런 거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조선총도부 청사도 만들었잖아. 나쁜 것들 자이 경복궁 여러분들 경복궁은요 태조 이성기 때이제 정도전에 어떤 설계에해서 만들었었는데 임재로를 답을 타 버려 그걸 다시 주문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걸 흥선 대원군이었고요. 주문했던 그 건물 다 헐어버렸던 게 일제야. 그런 것들이 이제조선부터 공진에 바로 조선총도부 청사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정전 경회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집현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세종때 만들었다. 누가 없앴다. 바로 세종때 없앴다.라고 설명드렸죠. 임재호를 불태고 바로 이 경복궁에서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 건설한 거 아니야. 흥선대원이 만들었던 중앙했던그 건물에 고종이 살고 있을 때 고종이 바로 러시아 공인 같 아관파지 경복궁에서 출발을 따는걸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창덕궁 실제로 인금들은요. 이, 이 창덕 많이 살았어. 이창덕궁에서 뭐라고 하면 동쪽에 있거든. 동궐이라고 하면 동궐. 자, 정문. 아까 경복궁의 정문은 뭐였으면 광화문이었죠. 바로 이동저저 창덕궁 저저 정문은 바로 돈화문이 되겠습니다. 돈화문. 창덕궁 돈화문 이거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 후원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 그죠? 여기에 이제 정조의 규장각 초기 문신제에 가르쳤던 이 규장각이 있다라는 걸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신정변 예일전천은 마지막 막을 내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창덕궁 기억하세요 아관파천의 어떤 장소는 바로 경복궁 출발했고요 바로 갑신정변에 막을 내렸던 곳은 바로 이곳 예, 창덕궁이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자이 덕수궁은요 아 어, 임목 대비가 유폐 됐던 거광해군때 여러분들 임목 대비 폐이사건 알잖아 그 임목 대비 유업된것이 바로 이 과학 덕수궁이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 경복궁에서 어디로 왔어 예 러시아 공정 갔다가 러시아 공장 어디로 왔다 바로 덕수로왔다 야간파천 경운궁이라고 하죠 경운궁 자 그다음에 어디 여기서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중명전이 또 이곳에 있습니다 중명전이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이 중명전이 이곳에 있더라 이후에 여러분들 어 광복 이후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 의에서 이제 결정이 된게 뭐냐면 미소 공동위원회 아니야 그미소공 처음 열리던 곳이 바로 이 덕수궁 석조절이야 덕수궁 석조절이요. 자그 다음에 창경궁입니다. 옛날에 동물원이었잖아. 나 동물원 때 갔었다. 이창경궁 바로 영주의 아들 사도퇴자가 결국 뒤주여서 죽었던 거, 이모 화변이 일었던그 장소가 바로 이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동물원 봐주시면 되고요. 경희궁은 서걸. 아까 여러분들 아, 창덕궁이 동궐이라고 했죠. 경희궁은 서궐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종묘. 종묘는 역대 왕들이 그 위패를 모셔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역대 왕비. 그 다음에 이제 사직단이 있어. 사직단. 예, 종묘 사직을 보존하시없어서라는 얘기하잖아요. 그 종묘와 사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사직단은 바로 토지와 곡신이라 제사를 지내는 어 그런 공간이고요. 선농단이 있다. 이 농사를 열심히 해죠 풍년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죠. 신농과 후직을 모시고 있던 라이들인제 농사의 신들이거든. 바로 풍년을 요구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 나는 받으시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 아. 여기까지 왔죠. 근대가 되겠습니다. 근대가 되겠습니다. 자, 안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바로 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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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 거야. 바로 갈 거야. 난 바로 갈 거야. 아이게 정비해야 니다야 잠깐만 내가 3분 끄지 마세요. 자3분 시간 되게 화실 빨리 갔다 와3분

그리고 저기 뭐냐 이거 저 이거도 좀다좀 갈아 주세요. 지우개도 좀. 후. 후. 졸리게, 어디 졸리게, 졸리긴 어디 졸려? 졸리긴 정신 차려. 지금 어디 어디 잘 생각을 해. 나 지금 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 미안해지도 않아. 어디 자요, 자기는. 너무 빠르지 그러니까 이거 듣고 반복해 들으라고 듣고 반복 지금 일단 열심히 따라오라고 그 아, 반복해 들어야 자꾸 조금만 천천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이거 세차게 늘어난다고 이거 딱 듣고 계속 반복해 들거 누구는 뭐 천천히 안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목소리 터지려 하는데 이유가 다 있겠지 라이브야 라이브. 다 합친 몇 시간 1 시간 한 사십 분 정도. 기본도 마찬가지야. 이 시마나 기본이 마찬가지야. 어, 다 들으면 돼. 아, 죄송한데 여기다 어, 물, 물 아, 있다. 아유. 손이 너무 아프지. 나는 목이 아파야. 쓰러지겠다야. 어? 그좀 참아봐 좀. 그 선생님 힘들지 힘들게 하는데 지금. 아이고 예, 여러분 들 보내신 어, 슈퍼챗은 모두 예, 연말에 의미 있는 곳에 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선배들이 다 보내신 거그 슈퍼챗들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 난이도는요 첫 번째 시험이라서 근데 뭐 난이도가 이제 국편이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예, 염려하셔도 될것 같아요. 후, 기본이 이걸 기본이라니까 기본 시만 같이 들으면 돼요. 내일 꼭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가자. 2만 명. 지금 만명 들어왔어. 야, 이 지금 10만 명볼 텐데 지금 나머지 나머지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어? 다한 5만 명 들어와야지 말이야, 지금. 에휴, 진짜로, 하여튼, 하여튼 허수들이 많아, 허수들이. 어? 이왕 하는, 거, 이왕 하는 거좀 제대로 해가 합격 좀 하지 좀. 에휴. 500제 90점 나오는데 합격이야 그러면. 어. 나 사랑하지 말고 당신을 사랑해. 난 그저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뿐이야. 자, 또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 우리? 3분 됐나? 아, 1분만 더. 1분만 더 오케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난 여기서 쓰러질 거야. 쓰러질 게다 소진하고 갈 거야. 당신들도 이거 끝날 때 탈진해야 되는 거야. 막 몸도 아파야 되는 거야. 너무 집중해 가지고 정신 못 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어.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 들으세요. 바로 올릴 테니까 아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야제에서 여러분 내일 30문제 이상이 나온다니까. 늘 그래 왔어. 늘 그래 왔어. 단한 번도 그이 이 벗어난 적이 없어. 늘 서러운 적이 상 나왔어. 어, 저기 밤새 밤새 왜 자려고 그래? 내려와 가지고 저기 뭐냐? 쓰러져 자. 그럼 되지 뭐.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렇지. 자. 역사는 피아님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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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내가 당신 때문에가 내 이제 힘낸다. <laughs> 자, 근현대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 천주교 박해가요. 이게 이제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뭐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와. 잘봐주세요 천주교 박해 신해박해 윤지충 아, 해충. 아 근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이 그냥 아, 이놈의 시험 진짜 짜증나 진짜. 시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나? 어저 아, 신해박해 윤지충이라는 인물이 윤주 씨의 인문이 이게 저 기독교식 예, 천주교식으로 이게 재산을 지다 보니까 이게 날이 난 거예요. 이게 정조 때야 정조 때 어? 신해박해 기억하 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해는 바로 신유 박해, 신유박해. 신유 박해 이게 순조 때인데 순조 때, 순조 때면 여러분들 뭐예요? 저 정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세도시 작된데 그때 아니겠습니까? 신유 박해 때이 황세영 백서 사건 이 비단에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혼좀 내주세요라고 했던 그 내용이 황세영 백서 사건이에요. 이 황세영 관련된 그 집안이 어떤지 정씨 집안, 정씨 정약용 집안이야 다 난리났어. 정약용 정씨는 이것 때문에 다 유배 간거 아니야? 정약전는 예, 형이죠, 정의 형이죠. 예, 흑산도 입에 가지고서 자산 어보를 썼던 그 인물이 바로 정약적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온 여러분들 저쪽, 아, 땅끝마을, 예, 아. 강진, 예, 네, 그쪽으로 또 유배를 가고 있죠. 네, 정약용정약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유 박해다라는 거. 자, 하지만 이제 이 외국과의 싸움을 또 많이 늘었던 그 박해 바로 병인 박해, 그 고종 때 병인 박해, 프랑침미 바로 병인 양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갑니다. 자, 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기억할게뭐냐면어 흥선 대원군 때, 흥선 대원군 때왜 침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제병남신 어, 기억나죠? 제병남신. 자 병인 양유는요, 바로 양원수의 정족사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미양유는요, 바로 어제연의 광성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연의 광성보, 예, 신미양유, 병인양유는 바로 정, 야, 양원수의 정족사서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어쨌든 그다 흥선대원군 도 있었던 거야. 자 외국인, 자어페르트어페르트 이게 제병남신 남자 이거 아니야? 어페르트 남연군 면 도고시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자, 네란드로퍼 마란드로퍼 목대감, 목대감 바로 이모굴라 이모글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어 저기 뭐 청나라 그 내정간선 심해위잖아그 앞에서 이 인물 말론드롭에 목대가 매를 불렀어. 그다음 부들러가 있어 부들러 부들러. 자이 부들러는 뭐냐면 갑신령이 베겠는데 갑신 끝나고 나가지고 야 나리도 아니었잖아. 청나라 내정간섭막 오니까 러시아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야또 여기 뭐 영국의 검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 있잖아 지금 그지? 자 이러면서 야 이건 아닌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중립하자라 부들러와 유길준이 바로 이런 중립파를 끌고 나왔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갑신령 직후야 갑신령 직후. 자유길준의 서유견문 예, 이때 이제 여러분들 육일준이 이제 보빙사 예. 저 미국과의 어떤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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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미수호통상조약 그 이후에 그 답방 형식으로 어 보빙사가 파견될 때 이때 이제 유기주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쪽 유럽을 저, 저+ 저+ 저 서양을 둘러보고 썼던 그 책이 바로 서유 검문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에는 헐버트가 있어요. 헐버트 와우 여러분 헐버트가 누구냐 바로 유경공원.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유경공원 아니야. 그 유경공원 선생님 바로 이+ 헐버트가 되겠습니다. 이3인표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리 교과서를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3인표지이 헐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헐버트는요. 바로 헤이그 특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준 이상석 이유종과 함께 바로 이+ 헐버트가. 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얼버트 그다음에 알렌이스 알렌+ 알렌은요 바로 광해원 우리가 최초의 글대식 병원 바로 광해원을세웠던 그런 인물이 바로 광해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이에 바로 사탕수 노동자를 보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로 알렌이 겠습니다 이때 사진 결혼 이런 것들도 이해합니다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스크랜턴튼스크랜턴튼 바로 이화학당 우리가 최초의 여성 어떤 교육을 출발했던 그런 곳이죠 바로 스크랜턴튼 이화학당 기억하시면 되고요 영국의 배달이 있습니다 오이 배달 너무+ 너무 중요하지 자 배달은요 바로 대한매신보 가장 많은 구독자 여러분대한매신보 를 운영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양기탁과 함께 바로 특히 국채 보상 운동, 바로 나라비깝기 운동이었거든요. 1907년에 있었던 그국채 보상 운동 여기를 확산시킬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 배달이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고요. 루이스 쇼. 왠지 일제강국에 와야 되는데 이때 대한민국 임시 정부 많이 도와줬셨어요 그래서 이룡 양행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도왔던 루이스 쇼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필드. 스커페더, 스코필드는요. 3.1운동 때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을 이전 세계에 알렸던 3.1운동을 기록하고 바로 제암 고주리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일제에 많은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스코필드겠다라는 것까지 다 현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봤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1876년 강화도 유역이 시행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문이 열렸죠? 자, 문이 열린 상태에서 개화정치받아 말이야. 자, 그랬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임오 군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어쨌건 자, 이모군란 너무 중요해. 이모군란의 결과 갑신임의 결과. 1 8 8 2십 이모군란의 결과 1884년 갑신임의 결과. 그 결과 받을 기억해야 돼. 내일 험에꼭 나온다. 자, 이모군란의 결과는 어떤 조약을 체결했냐. 청나라가 진압했잖아. 그러면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 체결했고요. 이때 이제 일본 군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그 이제 결국 이모군란의 결과가 일본 군대 들어왔고 청나라 군대 들어왔고 예. 양국 군대가 들어온 게 바로 이목으로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대원군은 또 납치됐고, 예, 그러면서 청년 내정마서강의됐는데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조청삼민수를무의장점 바로 내지로 들어온다면, 강원조형은 원래 내지 무위가안 되었거든. 근데 이조청삼민수를무장자전하면서 결국은 내지로 들어오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2년 뒤에 갑신정변 바로 이급진파들이 들고 있던그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자이 갑신정변 결과는 바로 태인조약 뭐냐면 바로 이모굴한테 지금 청나라 군대에 들어왔죠 일본 군에 들어왔죠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똑같이 나가자라고 해서 막태인조약이 체결된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 다른 나라 들어오면 그때는 통보해 주자 예, 여기 나중에 이제 동학 농민 운동 때 청년 전쟁이경이된게 바로 태인조약 아니야 갑신정변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그저 공사에 불탔거든 그거를 배상금을 지불해 주었던 그런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자 기억하기 뭐냐면 이모 굴란의 결과가 재물보조약이고 갑신정변 한성조약이라는 거야 이거 처음에 진짜 나온다 헷갈리면 안돼 이모구란 결과 조청 이모구란 결과 제물포 조약이고 바로 갑신정변 조약이 한성조약이라는 거 꼭꼭꼭꼭 기억하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모구란 갑신정변 천팔백팔십이 년 팔십 사년 그리고 십년 뒤에 천팔백구십 사 년에 동원노민운동이 벌어지는데. 자동원놈이 운동 뭐 기본적인 키워드는 이제 직감소라는 걸 통해서 개혁을 이제 단행했던 그런 곳이 있겠죠 포접제 통해서 이제 확산시켰고요 집감소의 개혁을 했던 곳이야이집강소의 어떤 개혁을 받았던 정부 기관이면 교정청의 청 교정청 교정청인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 일본이 바로 이텐진조약을 빌미해가지고 총나라 이제 이거 동원노미 진압하려 들어오니까 일본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결국 교정청 없애 없애고 만든 게 뭐야 그게 군국기부처 아니야 1880년대 여러분들 개화정책 을 이거든 기호는 바로 통일기무하문이고 1890년대 개화정책 이거 바로 군기 무 아니야. 자, 통리 기무함은 통리 기무함은 여러분들 이때 별기군, 예, 식민지 군을만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목을 한 벌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군국기무처이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일제가 이제 교을 없애고 만졌듯고 바로 이 군국기무처는 뭐예요 일차 갑보게요예신문제 폐지되었고 과거제 폐지되었고 뭐연제 폐지되었고 이런 도량이 통일되었고 이게 다이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 갑수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천1백구십사년9 어, 5년 갑오 을미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명성 시해 사건 벌어지잖아 고종은 그 무서웠겠어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 바로 경복궁에서 어디로 간다 덕. 러시아 공사가 왔다가 이제 덕분에 들어오겠지. 그 바로 아관 파천이 이때 벌어지는 겁니다. 자, 악관 파천 벌어지면서 자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왕이 자기 집 하나 못 지키고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독립협회 만들어져요. 이 독립협회 만들어진 이유 원래 이 독립 독립신문 독립신문 만든 세력들이 만든 건데 나중에 독립문 만들려고 에이, 이제 독립협회 만든 거야. 자, 이 독립협회 어꼭 기억해야지. 바로 대한제국 시절에 뭘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회했단 말이야. 그게 뭐야? 바로 만민공동회 그리고 관민공동회. 만민 동의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관민공 너무 중요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 너무 중요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독립협회 이거들 인물이 바로 서재필 윤치호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그 과정 속에서 헌의육조 헌의육조라는 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의회설립운동을 갔던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때 이제 관민공동회에서 이게 이제 합의가 되는 것이죠. 자 특히 이제 여러분 이때 대한제국과 이제 합의를 보게 됐는데 이게 바로 헌의육조다. 이때 인물들 바로 윤치호라는 인물이 있고 바로 그니까, 민의 대표는 윤치호고, 관의 대표는 바로 박정희 양이라면이 박정희가 바로 초대 주미공사로 활약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 대한제국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 갔다가 다시 덕송 돌아오면서 대한제국 황제단을 선포하잖아. 자, 이 대한제국은 광무교육에 따른다고요. 광무교육의 핵심이 뭐다? 바로 지계 토지개, 이 토지 이 문서. 어, 이건 내 땅요? 라는 문서화시키는 이지계 너무너무 중요해, 이지계 지게. 대한제국의 지계도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예, 대한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던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건 내일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내일 시험에 꼭, 내가 내일 시험에 나온다는 건 반드시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먼저. 여러분들, 한일 의정서, 이게 러일전쟁. 러일전쟁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야? 한일 의정서가 이제 펼쳐야 되는데, 한일 의정서 뭐냐면, 이, 러시아 사람을 보면 일본군대 들어갈 거 아니야? 일본 군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 토지를 마음껏 쓸수 있도록 하는 토지, 프리! 어.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승리 잡았어. 이게 다 러일전쟁이야? 그러면서 이제 1차 한일 예방책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 내정에서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바로 고문을 파견합니다. 이고문에 누가 있느냐? 바로 시,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있어요. 메가타는요, 나중에 이제 화폐 정리사업. 어, 이거 돈을 등가교환을 안 해줘. 완전 손해보는 거지. 우리나 라 돈과 백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망했단 말이야. 이화폐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당국, 백동어 만들 전당국도 이제 폐지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메가타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걸받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러일 전쟁 과정속에서 여러분들 만들었던 그 기차가 뭐야? 그게 바로 경부성과 경인선이야. 경인선 아니야. 경인선은 그 이전이야. 경부성과 경인선이 바로 러일 전쟁이 수행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받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1차 한일이 고문 어떻게 고문일이 파견됐는데 이때 메가타 말고 스티븐스라는 님이 있어. 이 스티븐스 는 뭐냐면 전세 도아다니면서이 한국이 바로 일본에 병합된다. 이거 알리는 사람이거든. 가만두면 안 되겠지. 결국 이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 그때 이 셈을 쓰고 있던 한인들 장인원 전명원 나이당 빵빵빵 그래서 결국 예, 스티븐을 사살하죠. 이스티븐를 사살했던 이 장인원 전명원을 구명하기 위해서 만주들 조직이 바로 대한 인 국민회야. 대한 인 국민회. 대한 국민회와는 달라요. 대한 국민회는 만주지역에서 북한도지 만들던 거고 이 대한 인 국민회야. 이건 대한 인 국민이거는 미주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미주족. 자, 미주족.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자이 박용만은요 바로 대전 국민군단을요 하와이에 만들었었어요. 예, 네, 바로 이 하와이는요 사진신부 사탕수 노동자, 알렌 기억나죠? 사탕수 노동자, 우리가 최초의 공식 이민이셨던 그 하와야 이 거기서 이제 사진신부를 보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노백리는요 한인 비행하고 웰러스. 저, 쪽 저, 저. 아, 미국 서부 지역입니다. 바로 한인 비행학교를 만들서 우리나라 공군의 역사였던 그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노백민의 한인 비행학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멀리가 이근영 숙무학교 어디로 가? 멕시코, 멕시코에서 숙무학교, 숙무학교 만들어가지고요. 애네켄 이 고통 속에서도 정말 그 교육을 담당하면서 바로 한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있더라 라는것 기억하십니다. 바로 이 외국에서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 봐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 파견되었지만 이 고문 스위스를 빵빵빵 네, 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러일전쟁 만히 승리 끝나면서 이제 일본의 입맛대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그대표이 바로 2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을사늑약이야, 을사늑약, 을사늑약. 아까 여러분들 일차 한일협약에서 어떤 정치가 시작되었지? 바로 그렇지 고문 정치. 2차 한일협약에서 바로 통감령, 통감령, 통감령. 더욱더 권력이 더 세, 세지는 것이죠. 이또이러면 초대 통감로입니다자이 을사의 핵심 모자 왜곡의 강탈 왜곡 왜 있고, 외교권이 강타는 바로 을사늑약 핵심이다라고 받으십니다. 고종으로서는 이건 말이 안 돼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예, 해외 특사 파견 누구야이존 이상설 이위종 그리고 얼바트 네, 유경공원 삼인필치 기억하실 말씀을 하버트를 파견했다. 자 이걸 알기, 알게 알게 된이 일곱째 뭐야 너희 고종도 없는 왜 이런 해서 군을 가지고 퇴위시키고 바로 그 아들 순종을 왕위에 오르겠다. 고종의 시대가 광무시대라면 이제 그 아들 순종은 융희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 고종을 가지고 퇴위시고 순종을 딱 앉히고요. 바로 한일 신협약이는걸 체결하죠. 이게 정미칠조의 핵심은 뭐다 바로 군대를 해산하는 것이었다. 정미칠조의 핵심 바로 군대를 해산하는 것이었다. 야 이러면서 결국은 경술국치. 예,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그냥 보고만 있었냐? 그건 아니야. 여기 어쨌든 맞설려고 저항 많이 했어. 자그 대표적인 것 같은 그 저항이 뭐가 있느냐? 바로 애국개봉운동, 항일의병, 경제구국운동, 민족수호운동 다양하게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이한말한말 한말 넘어가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맞서 싸웠던 그 운동의 흐름 애국개몽운동 항일의병, 경제구국운동 그리고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있더라 자 먼저 애국개몽운동도 보죠 자애국개몽운동자 대한자강회 어 고종이 간혹 퇴다당했잖아인놈쓸수 없다 왜고종이 간혹 퇴기시키냐 싸웠던 게 바로 대한자강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진짜 애국개몽운동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뭐냐 바로 신민회야 이거 내일 처음에 나와 신민회 꼭 나온다 야, 신민회 비밀결사였고요 안창호, 뭐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활동했고요 대성학원, 예 그다음에 대성학교 예뭐 이런 서전서숙 이런 학교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신보 언론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평양 자기 회사 어뭐 태극서관 같은 어떤 식사 능업 활동도 했고요. 신민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예, 서관도죠 시민회 회원들이 바로 이곳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 이 신민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처음에 꼭 나옵니다. 아셨죠? 예, 비밀결사 자, 하지만, 여러분, 신민회와 바비교회가 또, 바로 신간회가 있어. 예, 한만의 신민회가 있다면, 물론 이제 신민회는 1911년, 백0인 사건은 결국은 해산되긴 하지만, 어쨌든이 신민회와 비교하기보해는 바로 신간회야. 신간회는 1920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일제강점기 바로 이거는요,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좌우 합작,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인데, 바로 이 신간회가 당시 광주 학생 운동을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 이건 정말+ 정말 시험에 네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내가 이렇게 알려줘도 틀릴 거야, 안 틀릴 거야. 나온다는데, 틀리면 안 돼. 제 틀리면 진짜 아우. 아이를 줬는데, 이거 꾸나는 신민의 신간, 알았죠? 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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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기계임 봤고요. 자, 항일의 병운동. 항일의 병운동은 먼저, 을미, 아, 을미, 을미 사변알죠 명성, 시의사건, 을미, 의병 단발령, 그 다음에, 을사, 을사면 뭘까? 을사 늑약이있지 정미, 의병 정미 칠조가 군대 해산이겠지. 자, 이런 거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연애 시험 제일 많이, 정미, 병 정미, 의병 제일 큰. 13도 창의로 만들어 가지고 의병 전전했던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활약했던 이이 인형 허위이 인형 허위이 인형 허위라는 인물 예,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다. 여러분이 서울 진공 작전과 나중에 아 국내 진공 작전이 있다. 국내 진공 작전이 있다. 서울 진공 작전은 13도 창의군 정미 의병이고요. 국내 진공 작전은 바로 대한 아 바로 국내 진공 작전은 한국 광복군 OSS. 한국 광복군 OSS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중에 연결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어쩌고네. 여기는 서울 진공 작전 이 13도 창의국이다 정민요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의병 받고요. 다음에 경제 구국 운동 보겠습니다. 자 경제 구국 한 말에 여러분들 네, 이미 설명해서 국채보상 운동 바로 나라비카키 운동이라고 설명드렸죠. 자이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되고서 대구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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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자 서상동 김광재 이런 인물들이 활동했습니다. 을국채보상 운동 나라비카 운동인데 이 활동은 전국 무조건 쌓는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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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다라는 것 설명드렸죠. 배델 배델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배델과 양기탁이 이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산장려 운동 있어. 요물산장 이건 국산품애용 운동이야. 자 내가 한말의 신민회 그리고 일제강점기 신간의구분하라 했죠 똑같아시험에 내일 꼭 나와 나온다고 나온다고 꼭꼭꼭 꼭, 꼭 나온다고 틀림면안 된다고 잘 들으라고 정신차리라고. 자, 여러분 국채 보상 운동 이 한만의 국채 보상 운동이 있다면 일제 강점인 물산장려 운동이 있다고. 자, 물산장려 운동은 국산품 애용 운동이고 국채 보상 운동은 나라비 각기 운동이라고 반드시 비교하셔야 된다고. 국채 보상 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했고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이것을 꼭꼭꼭 꼭, 꼭 구분하시라고요. 알았죠? 네, 이물산장려운동은 조만식이 주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 구국운동. 자 그다음에 민정문화수업 운동 있습니다. 아, 이 지금 이제 나라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국어 활동, 역사 활동 할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문 연구소 지석현 주시원 선생님 국문 학부는 교육부에 교육부. 자 여기서 이제 국문 구수 많이 배웠고요. 조선 방문에 그다음 에 이제 러로 신체어, 예, 독사신론 뭐 같은 역사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 일제 강점기 넘어갔는데 천구백십 년대 한명경찰 통치, 이 무단 통치, 태형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제 이제. 우리가 맞서 싸우려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삼일운동이 이제 출발한 거야. 자, 삼일운동은요 바로 대한 무호 독립선 만주부터 출발해. 만주 출발한 다음에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만주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쿄로 가. 일본 도쿄. 여기서 이제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을 낭독을 하지. 김말의 여사가 28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또국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919년 3월 1일 도양립만세. 3일 김일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된 거죠. 바로 서울 탑골공원. 탑골공원이 왜 탑골이야? 바로 원가세 1중석탑 이게 뭐 똑같은 게 뭐였지? 바로 고려시대 고려말 원의 영향을 받았던 경천사지 1중석탑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3일 독립만세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바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낭독으로 대한민국 임정부가 만들었다. 라는 것을 꼭꼭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정부의 헌법 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 대한민국 임정부 총리, 예, 이승만 총리로 출발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 이승만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대통령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 이거 뭡니까? 라고 해서 이제 항의들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이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란 말이야. 이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이다. 기억해둬 국민대표회의 시험이 잘 나와. 자, 이 국민대표회의 하지만 여기서 신채호 안창호 이런 인물들이 어떤 부딪히면서 의견 교위를못봐 이러면서 결국은 예, 뭐 이제 대통령도 이제 탄핵 되고 이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승만은 이제 탄핵시키고 나서 야 이거 대통령은 안되겠다 이승만 보니까 이런식으로 대통령하면 안되겠다 바로 예, 국무령 국무령 이상룡이라는 인물을 통해가지고 아이 대통령 때이 이승만이 이 탄핵되면서 잠깐 이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박은식이야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지열사역사를자 그 아니겠습니까 박은식이 잠깐 대통령에 예, 취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령 제도로 바꾸고 있더라 이상용에 의해서 국무령 제도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이 바로 누구야 이상룡 석주 이상룡 아닙니까 네. 안동 기억나 안동? 네 바로 그 공민왕 예, 홍건조 전투로 공민왕 예, 안동으로 갔었고요. 어, 어, 안동사 안동의 그봉제사 급락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고창 전투 아니야 고창 전투 공고 신의 고창 전투 예, 바로 왕원이 승리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석주 이상룡 예, 다이 안동과 관련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 상하이에서 출발했던 예, 상하, 여기에다가 이제 이제 삼차지 국민 연차를 가는 거예요. 상하이에서 이제 시대가 끝나 왜 바로 윤봉길의 거 때문에 1 9 3 삼십 이년 었던 윤봉길 상하이 홍거 공원 폭탄 투척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상하이 시대 끝나 그 어디로 가 바로 충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충칭시대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충칭시대로 가게 됩니다. 자, 4차, 이제, 어, 추석제로 바뀌어요. 추석제로. 김구, 추석. 5차 때는요, 김구에다가 이제 부주석까지, 김규식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광복 이후에, 광복 이후에, 어, 이 김규식은 여러분들 나중에 광복 이후에 여운형과 함께 광복 이후에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광복 이후에 이 김규식은 김과 함께 북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자 남북협상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이 김규식이 뭐냐. 바로 3일운동때 바로 파리에 우리 대표로 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더라. 라는 거 김규식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192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조직을 한번 볼 텐데 자 1920년대 1919년 3일운동을딱 겪으면서 야 우리 우리 정말 독립 원하는구나 싸우자라고 했던 그 흐름이 나오는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조직이 뭐냐 바로 의열단 바로 김원봉에 의해서 만든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의열단 쉽게 말하면 보면... 이 바로 이 신채호의 조선 시험이 잘 나와 예, 의열단 예,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일제를 타도해야 된다고 라 했던 바로 그 조직이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그만들때 이문이 바로 예,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자. 박재혁의 이게 아래에서 올라와. 아, 부산에서 경찰서, 미랑에서 최수봉이 경찰서 빵. 그다음에 이제 어 조선총 남산이야. 남산. 쭉쭉 올라오는 거야. 예, 남산 조선총도 뭐어 이게 이제 구백 20년대 이제 저저 저 저, 저 경복궁 그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초장기남산이 있었어. 조선총도 김익상 크 폭탄 쐈죠. 그다음에 김상옥이 또 이제 종로 경찰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김지섭이 김지섭이 일왕. 예, 도쿄에다가 이제 폭탄 딱 던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나석주가 이제 좀 마지막, 마지막인데, 동양척시 주식회와 조선 식상능에 폭탄 투척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나석주가 되겠습니다. 이 의열단, 이 의열단, 정말 1920년대, 정말 일본에 간담을 선택했던 이 의열단, 의열단이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 이렇게, 누구 한명 죽이면 또 누가 등장을 하고 어느 건물을터뜨리면또 어느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개별적 추진은 좀 힘든 거 아니냐? 뭔가 이제 군대를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열단이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서 만든 육사의 육사 예, 황포봉만 배운 거야. 군대를 만들기도 배운 것이지 그리고 드디어 조선이면 간부학교를 만들었고요. 드디어 이제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이제 조직을 크게 만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거야 예, 민족혁명당.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바꿔 예, 여기서 다 이제 연결하면서 조선민족전쟁이 바로 이 조선 민족 전념의 산하 부대가 조선의용대다라는 걸조선용대 너무너무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돼. 예 바로 이 조, 조선의 역사에 의미는 중국 관내 그니까 만리장성 그 이남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부대야. 최초로 만든 한인부대 예, 바로 꼭꼭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에 나중에 싸우는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이 호가장전투 조선의용대의 호가장전투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어쨌건, 어쨌건, 어쨌건 이 의열단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조선의용대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조선의용대는 바로 중국 한테 최초의 한인부대였고 호가장전투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의열단의 흐름 이렇게 개별투쟁에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었던 흐름을 하는데 어, 1930년대에, 어, 이런 어떤 그 개별적 투쟁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인 애국단. 이건 대 저, 김구가 만들었죠. 김구가, 3년대 김구가 만들었는데. 그 대표님, 여러분, 이봉창, 도쿄의 복탄 투척. 그죠? 윤봉계 상하이버터 투척.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한인 애국단 소속들이다. 이 김과 이걸 만들 때, 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내일 시험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이거 반드시 나와. 일제 식민지 집 정체. 1 1 0년대 여러분들, 왜요? 헌병 경찰 통치, 그 다음에 이제 무단 통치, 그 다음에 헌병 태형. 어, 꼭 기억해야 되겠죠. 태형.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 1910년대입니다. 정책이야. 1920년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 보통경찰.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예, 그리고 회사령의 폐지.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 예, 회사령관세폐이지 3인칭 19회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회사령관세폐지가 바로 이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 물산장려운동과 한말에 뭘 비유하라. 바로 국채보상운동을 비유하라 그랬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 출발했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확산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 출발했고, 조만식이 활동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1920년대였습니다. 자, 1920년대 어떤 모습들이 있었느냐. 1920년대, 20년대. 바로 이보통경찰시대 소위 문화통치시대였습니다. 예, 이때는 여러분들 조금 문이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룹 활동을 하게 됐는데, 바로 예, 조선 노동공제회, 특히 이제 사회주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 아사동맹 이거 굶어 죽자는 얘기예요. 아사동맹 예, 여, 여성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 조선 농민총동맹, 조선 노동총동맹, 바로 이런 사회주의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했던 1920년대 그 끝판왕이 바로 1920년 원산총파업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 사회주의 활동이었던. 절정에 치닫는 게 바로 이 원산 총파워. 기억하십니까? 192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 1920년대에 있었던 이런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 사회주의 활동인지 대표적인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야. 이거 기획했던 거는. 자, 여러분 3일운동은 누가 죽었어? 고종이 그 죽었잖아. 육십만세 운동 총음백이십육년 육십만세 운동은 바로 순종 그의 아들 고종의 그 아들 순종이 죽으면서 이걸 또 빌미 또 일어난 거야. 바로 이게 육십만세 운동인데 자이 육십만세 운동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가 기회가 됐는데 이걸 도와줄 뜨기 바로 민족주의 지정이라고 야 이거 우리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만드는 조선민중회야. 어 괜찮았어. 선언하자. 우리 한번 손잡아보자. 사회주의 민족주의 손잡아보자.라고 이게 바로 정회 선언. 그래서 만들어 바로 신간회란 말이야. 기회주의 탑하자. 예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또사회의 손잡고 나서 바로 이 자치론자들 예, 이광 같은 자치운동을다떠자라고했던게 바로 이 신간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족 유일당 운동 여러분이 신간회 내처분에 나온단 말이야. 신간회 꼭꼭꼭 기어가 전국 지위를 딱 갖고 있는데 자 무엇과 비교해야 된다? 바로 한말의 신민회와 구분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린다. 신간회 에, 신민회는요. 애국계몽운동단체였고요. 신간회는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었다.라는 받으시는 있습니다. 바로 이 신간회가 바로 광주 학생회 운동을 후원했다라는거 받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순서 육십만 세운동이 먼저 있었고요. 그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졌고요.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육십만 세. 만들어 있었고요. 신간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학일 운동이 전개됐다라는 요요 대회 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요 대회 네 시험에. 대네 시험에 나오는 나온 거 나온다고 나온다고 나온다 꼭 나온다고 꼭 기억하라고. 예,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틀리면 안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0년대. 사실 일제 지배 정책 중에서 제일 세게 하는 건 30년대예요. 예. 30년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10년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2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30년대는요. 어이구야 일제가 이제 경제 공황 이후에 예, 바로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를 해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국 시민사 한국 시민, 한국 시민, 창식 개명 공성 여배, 뭐 애국반, 뭐 이런 거, 조선 사상범 예방 구공령 국가 총 동원법, 공출 배급, 공출 배급 다뺏었다가 배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출 배급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어. 자, 1930년대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을밀 때, 예, 강주룡이 을밀 때평행에 있거든, 을밀 때 올라가지고, 여성 노동운동, 여성 임금을 올려라. 이제 이런 것 같은 그 모습들이 지붕에 올라가지고 싸우는 사진 한 장이 있을 거야. 1930년대 모습이라는 거, 예, 민족마사 운동이 정해될때 1930년대 모습이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 0년대 이제 일작이 많을 수사건그때또이 송기정, 예, 그죠, 송기정. 에, 또 이게 또저 저,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일정이딱 가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이런 걸 가리는 모습들이 있었다. 뭐이 경의 이제 고향이라는 작품도 있다고 하고 시문의 상록수 이 이제 부나르도 운동, 부나르도 운동 이걸 보여줬던 게 상록수, 그다음에 정인보의 그 앞에 세가 이제 신채호라든지 박은식이라면 30년대 정인보, 정인보가 여유당 전서 조선한 운동을 전개 또 30년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다라는 이 것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제 내일 또 시험에 나올 게 뭐냐면 난 시험에 나올 것만 알려줘, 네 이런 게 이제 서론이 나온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다 바로 올릴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예,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자, 계속 반복 들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독립군들, 독립군들 귀지 히 많지. 다섯 개만 우리 기억하자. 여기 내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여러분들 어, 대한 독립군, 어우, 홍범도 장군 기억해야지. 홍범도 대한 독립군 기억해야지. 대한 독립군 바로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대한 독립군이 활동했고요. 그다음이 이동해서 이제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 또 기억해야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 청산리 전투. 이 청산리 전투는요. 그곳에 뭐 백운평도 있고 어랑촌 이거 다 엮어가지고 청산리 전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20년에 지금 다 정리되고 있는 거야. 예, 대한독립의 홍범도부들 여기 이제 합류를 하죠. 여기 이제 천주교가 중심했던 의민단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대한독립군의 봉호동 전투. 북로군정서의청산리 전투. 어, 일제 놀랬어. 야, 얘들 그만두면 안 되겠다. 야, 쓸어버려! 라고 해가지고 간도천배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두 부대가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만든 게보다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야. 어렵지 않잖아. 여기 대한독립군에다가 다 모였으니까. 여기 북로군정서 합쳤으니까. 그 단자 하나만 붙인 거야. 예, 서일이 이끌고요. 그 밑에 이제 홍범도 김자진 있는 거야. 바로 대한독립군단이 만든 이게 바로 다 1920년. 20년이 금조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30년대로 한번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는요. 일단 만주 지역 부담을 살펴보기 1930년 초반에 만주 지역에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끌었던 만이 지청천을 왜기억해내되면 1940년 충칭에서 만든 한국 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산에 한국 독립군이 있다고. 아니 한국 광복군이 있다고. 그 한국 광복군이 이끌었던 인물도 지청천. 똑같은 인물이야. 자 1930년대 초반에 바로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만주 지역에서 아 지청천이 있는데 이1 9 3 0년대 여러분들 특히 만주사변 멀어지면서 한중연합작전이 멀어지거든. 자 이때 이때 한중 연합 작전의 그 결과물들이 있다고요. 바로 이 한국 독립은 쌍성전 대전전투 이거 기억해야 돼 처음에 나온다. 자 한국 독립권 어떤 전투 쌍대 전투. 쌍대 전투 따라해. 쌍대 전투, 쌍성보 대전 자령, 쌍대 전투, 쌍성보 대전 자령. 한국 독립군 쌍대 전투, 한국 독립군 쌍대 전투, 쌍성보 대전 자령, 한국 독립군 쌍대 전투, 쌍성 쌍성보 대전 자령 전투. 오케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쪽에는요 양세봉이 또 조선혁명군이 있더라. 조선혁명. 조선혁명군은요 역시 한중 연합 작전으로 바로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야. 어떤 전투? 영흥 전투야. 영웅 전투. 자 바로 조선혁명군은요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바로 영흥 전투. 한국 독립군은 바로 쌍대전투 쌍성부전투 어, 쌍대 대전자령전투 쌍대전투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영흥전투 영흥전투 쌍대전투 쌍대전투 영흥전투 쌍대전투 영흥전투 나오니까 좀 기억하란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지? 자, 중국 관내로 와보자. 중국 관내에서 한인 최초의 부대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바로 의열단이고 후예들이 만들었죠. 바로 조선 의용대가 있더라. 라고 설명했습니 조선 의용대는 나중에 분화해, 네, 분화한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가 뭐야? 호가장 전투! 그리고 또 일본은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합니다. 이 한국 광복군이 처음에 제일 잘 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 이 한국군은요. 미얀마에 파견됩니다. 영국이 어떤 요청해서 미얀마에 파견되어 활동하고요. 그리고 미군 SOS 부대와 어떤 작전?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하고 있더라. 제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국내 진공 작전과 서울 진공 작비교하시라 서울 진공 작전 바로 정미 의병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 바로 한국 광복군 바로 국내 진공작전을 꼭꼭꼭꼭꼭꼭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는요. 조선의 나머지는 나중에 조선의용군을 또 재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바로 일제강점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방공간 들어갑니다. 해방공간. 해방공간 들어가겠습니다. 해방공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방공간에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광복은 됐지만 결국은 분단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 주도권은 이제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이 삼국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 영국 소련 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이 한반도 문제를 저주+ 저하는 거야. 자 뭐라고 했다 야 자세한 건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 여러분들 일차 미소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 열린 것이 어디였다 덕수공 석조전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일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이게 미소가 합의를 못 보네 어허 이때 이승만 야 이거 미국 소련 어차피 합의 못본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만 말해 정세에 와서 빨리 소련 격퇴하자라고 하는 정읍 발언 나온단 말이에요. 예 뭐야. 그럼 까의 정보 들어선다고 야 그럼 나무 분단되는 거 아니야 좌우중간 깜짝 놀 했죠 그래서 만약에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었다 여기 좌우합작의 화두에 대한 인물 누구야 여운형과 바로 김규식이다라는 것을 기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미소공도 역시 또 결렬 자 결국 이 문제 어디로 넘어가 유엔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엔에서 그러면 너희들 총선 통해서 정해라고 했더니 바로 50총선이 되는 것이죠 자이 50총선인데 여기에 절정적으로 저항하는 게 바로 김구였습니다 김구 반대고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도 여기서 벌어지고 있더라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가 대통령 자격으로 사과했던 바로 사삼 예, 사건 바로 이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십 총선, 예, 우리 가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자 드디어 예, 바로 어, 국회의원들을 뽑아고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었고 그거를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있더라. 이 대한민국 정말 이게 뭐일까요? 이 칠파 총선에 저 반민투기 예, 그리고 농지개요 예, 토지 나눠줘야죠, 그죠? 이두 개인데 반민투기 실패했어. 하지만 농지개혁은 성공했어. 자, 어쨌건 간에 이런 과정 속에서 격렬하게 이승만 정부에 저항했던 세력들 뭐 11구, 여순 사건까지 벌어지는데 다 진압하면서 끝내죠. 자, 하지만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과 서로 다른 정부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 속에 결국은 동족상여의 비극, 김일성이 쳐들어와! 남침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6.25 전쟁이 덜어지게된 것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남쪽은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았는데 이 사회 제거 해 버리는 말이야. 이게 바로 국민보도 연맹 사건에 정말 많이 죽었어. 자, 그리고요. 미국 내오이가 부산으로 수도 인 부산으로가 이제 옮기죠. 바로 이 부산 수도에서 있을 때 나중에 이제 개헌 논이 바로 발췌 개헌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초대 대통령 안에서 예, 대통령 초대 대통령 저저 뭐냐? 아, 어, 저 대통령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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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사상오입이고 여기 발치기원은 바로 예,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는 발치기원 부산 수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리고 있었는데 이걸 뒤집어뜨게 메가돼 인천상륙전 아니겠습니까? 다시 올라가 압록강 예, 쪽으로. 자, 그런데 이거 중국이 개입을 하네. 자, 중국이 개입하면 밀리고 내려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거 막아내려고 사람들 끌어모았다가 제대로 이, 이 준비를 안된 거예요. 국민 방위군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한겨울에 이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예. 결국은 이제 뺏기죠. 1 4후태 서울 뺏깁니다 국민방위군 해산. 자, 그리고 어 막판에, 막판에 반공포로 석방, 거제에서 반공포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여기했잖아요 야, 너희들, 난나 난 휴전하고 하지 않아. 너희 진짜 휴전할 거면은 이 전쟁 끝나고 나서도 미국 남아, 주한미군 남아. 그리고 경제 원조 해줘. 요거 이제 끌어내면서. 결국 방금포로 석방을 갖고 이제 딜을 했던 것이죠. 자, 정전했고요. 결국 그딜에 해서 정전한 이후에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해방공간 받고요. 자, 이제 이승만 정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정부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승만 정부 자,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자, 이승만 정부의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네, 바로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다행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그무상모습 무상분배 어떤 거 맞선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반 되니 실패했어. 하지만 또이 초등 교육은 또 초등 무상 교육을 또 실시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발췌 기연, 그다음에 사사오입 기연 약속을 안 지켜. 안 지키는 과정 속에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바로 보안법. 이게 이 저항하네. 경영심호 폐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 이게 나한테 저항하네. 진보당 사건 조보감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안 좋은 모습을 독재의 모습을 가다가 결국은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4.19 혁명이 내일 처음나고 여러분들 어, 50문항 중에서 49번 문제가 민주화운동 문제고요. 그리고 50번 문제가 통일 문제야. 이건 꼭 나오게 돼 있어. 물론 이제 시험지 배치에 의해서 이게 48번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건 나오는 문제거든. 꼭기억하시 뭐냐면 4.19 혁명 기억하셔야 되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억하셔야 되고 6월 항쟁기억해셋중에하나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4.19 혁명. 4.19 혁명 키워드. 자, 먼저 이4.19 혁명은 대구에서 대구에서 이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 대구가 그런 곳이야. 이 28, 대구 학생. 시위. 그다음에 대전에서 38. 그리고 3월 15일날 마산에서 대구, 대전 찍고 그다음 마산까지 온 거야. 3일호 마산 시위. 자이 과정 속에서 김주열 학생이 추르에 맞고 사라지는 말이야. 나중에 마산 아빠에 떠오르잖아. 그게 도안의 사회구혁명. 결국은 이승만 하야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1구혁명의 키워드 3일호 부정선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3일호 부정선거. 3일호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지수는 부정선거 했잖아요 3일호 부정선거 김주열 그리고 이승만 하야 삼일오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 하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사회 불명의 키워드였으니까 꼭꼭꼭 기억하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대구 국채보상운도 있었던 곳이고요 사회 불명의 도와서 바로 이+ 이팔 학생 의거가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대구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이제 어, 장면 내각이 사회 불명의 결과 들어섰는데 결국 예, 군인들.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장면내각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일려 군사정변이 되겠습니다. 오일려 군사정변. 자, 이군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가지고 아, 초헌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박정희는 길어. 18년이에요. 18년. 그래서 1960년대와 1970년대로 나누어서 여러분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1960년대 박진영은 사실 명분 없는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명분을 확보하려면 배고픈 국민들한테 경제 성공 하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 재건할 수 돈이 없는 거야. 그 돈을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어디서 가져왔다? 일본과의 수교. 이거 학생들이막 격렬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니 사각지로맞지 못하는 이저저 저, 수교를 왜 하느냐라고 정리 정리했지. 이게 바로 6.3지위6육삼지위육삼지위를 63지휘. 뚝. 찍어 누르고, 예, 한일수교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예, 경부고속국도도 만들고, 예, 포항제철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60년대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 9 7 0년대로와서는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야. 지금 벌써 세 번이나 했는데 자꾸 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결국 유신체제로 들어서는 거죠. 유신에 들어오면서, 예, 정말 초헌법적인 어떤 그 대통령 어떤 그뭐종신집권을 지금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정확히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광주 대단히 광주가 어디냐면 전라 광주 아니야. 바로 지금의 분당. 성남,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제 청계천에 이정이 살고 있는 그, 저, 저 빈민들을 다 그냥 개발도 안된곳에서 떨궈 놓은 거야. 그게 지금 이제 성남, 그분당이 어떤 그 출발이 된그계기거든광주 대단 사건. 71년도 8월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아, 너무 길어지니까 저항 많으니까 이+ 저항 많은 사람을 이게 너 빨갱이지 하고 때려 잡는단 말이죠. 그 대표이자 그게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인혁당 사건인데 이게 딱 판결 낸 지는 바로 상인 때렸어요. 네사법서장 아무개 달로 부려지고 있더라. 자 저항의 대표이기 바로 삼일 민주 구국선언 칠십육 년대 바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가장 대표이기 바로 삼일 민주 구국선언 유신 체제에 대한 가장 저항이 바로 삼일 민주 구국선언이라는 것을 꼭꼭꼭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부산마산항쟁 부마항쟁이죠. 부마항쟁 자벌어지게 되면서 예요 부마항쟁 벌어 그고 11조. 네, 대통령이 초기 맞고 서거 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이 부망쟁이라고 얘기는 바로 YH 무역 사건. 네.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야당 당세들하고 싸우다가 결국 떨어져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결국 김영삼도 재명하고 결국 과정 속에서 결국 12월 속에가 벌어지면서 박씨 뭐 결국 18년 만에 끝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또저뭐영화보니까서울의서인봄가니까 뭐뭐 봄이, 서울의 예, 네, 거나우서 이제 깟깟깟깟 그랬던 전두광, 전두광. 전두정니다 자, 신군부. 신군부. 자, 기억해야 돼. 신군부라고 하 키워드를 기억해서 신군부 하면 전두환 노태우야. 자, 1212 12 사태. 자, 1일월 사태. 박정희 대륙 서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거,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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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김재규 잡는 과정 속에서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버인 거야. 이게 바로 1212 12 사태야. 자, 1212 12 사태. 당연히 이제 저항하죠. 이 저항을 전국에서 막 저항하는데 이걸 개혁명 빵 때리면서 막 찍어 눌러. 근데 찍어 눌르는 과정 속에서 광주가 계속 싸운단 말이야. 그럼 나온 게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번히 설명을 했어요 49원은요 민주화 운동 문제라고요. 49혁명 그리고 올파 민주화 운동 그리고 유월한지 받을 시 나온단 말이야. 자, 키워드 설명 있죠. 49혁명 키워드 뭐였습니까? 바로 삼일오부정선거, 김주열 그리고 이승만 하야, 장면대각의 출범이라서 믿드었습니다 자, 올파 민주화 운동의 키워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파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신군보 기억하시고요. 개엄 때리면서 나온다 이때 이제 시민군이 등장해. 시민군, 시민군 처음이야. 올파 민주화 운동 처음이야. 49에서도 없었고 그리고 유월한지 없어요. 오일팔 민주화는 시민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네스코 기록 유산. 유네스코 기록 유산은 세말운동도, 세말운동도 예, 유네스코 기록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유네스코 기록 보시면 됐고요. 이거 진압하곤 나오네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아까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그 오일팔 군사장면 나왔을 때는 그 저기 뭐냐 국가재건 최고위였죠. 여기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북보위라고 합니다. 막 삼청기옥대 만들어주면 인권 막 유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오공화국이 이제 드디어 들어서게 됩니다. 자오공화국 이제 전두환은 대통령 두 번에 유신체제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 만들어져 헌법 개정 8차 개원에 의해 가지고 또한번 대통령하고 여기 이제 두번 대통령 되는 거예요. 뭐 아웅산 테러, 뭐 카이기 폭파 북한은 난리가 아니죠. 지금 괴롭히느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 예, 제오공호대 프로야구도 출범하고 프로축구도 출범하고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하고 또 교복 자유라도 이루어지고 약간의 어유아주의 어떤,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가 87년도가 되면서 나나나나 나, 대통령 직선증을안할 거야. 나 노태우한테 그냥 치유관에서 늘그랬지 박수는 줄 거야. 바로 413 호환 조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난 거예요. 야, 대통령 우리 우리가 못 뽑아. 또또 노총과 또, 네들끼리 또, 또, 뽑을 거야. 안 돼!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유월 민주 항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민주운동 화 문제는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유월 민주한의 키워드가 냐 박종철 고문 탁진이 억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했던 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그배우를 밝히라는 싸우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한일 또 최루탄 먹고 쓰러지잖아, 그렇지? 자, 어,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뭐냐면. 어, 413 호원조치 기억하시고요. 박종철, 이한열 기억하시고, 결국 노태우가 뵙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6이고, 민주화선으로 언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한 번, 자, 정리, 이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 틀리면 안 돼. 내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자, 4 9 0명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 하야, 장면내각. 오케이. 자, 5.18 민주화운동, 신군부, 시민군, 유네스코 기록유산, 광주, 유월항쟁 박종철, 이한열, 413 호원조치, 6이고, 선언 직선제 오케이 자이건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민 분열했고요 노태우는 들어섰고요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이제 오공 청문회 이때 막 전두환 막 들어오고 나중에 백담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메이정저에서 육삼삼학지가 만들어졌군요 지금의 우리 육삼삼이죠 초등학교 육 학년 중학 사 학년 고등학교 사 학년 요게 이제 이때 만들어졌네요 자 이승만 어 이건 정말 대단한. 치적이라고 볼수 있죠. 초등음은 무상교육, 진짜 가난했거든. 이때 초등음은 무상교육이 이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꼭꼭 이들이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그 산업. 산업의 역군으로서 활동이 되었고 우리 경제적인 기어 토대가 되는 그런 정책주하나로볼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문맹국민 태... 완전퇴 태... 이거 문맹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여5 0총년대 이러면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숫자 1, 2, 3, 4도 읽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짝대기 짝대기 해가지고 5 0총년때그 투표용지가 만든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문맹국민 태... 완전퇴치기 얘기 바로 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 아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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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 역시 교육은 역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말 이저저저대한민국정 정원 수립되면서부터 계속 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박지희뭐이 교육률이 쭉 올라가.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무주 파동 사건 벌어지네. 야, 엿! 이게 연 먹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야, 엿을 무즙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아, 만들 수 없다가 이제 시험 문제였는데,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봤어 <laughs>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 역시, 학부모, 엄마들 대단해. 예, 무즙 파동 사건. 이러면서, 야, 초등학생들은 이제 입시, 입시 이런 거 하지 마. 해서 결국은 중학교 입시도가 폐지가 되었죠.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냥 예, 중학교 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60년대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자, 그리고 이제 68년도에 뭐, 국민교육 환장, 나는 이 땅에 민족중의 역사의 사명을 띄고 태어났다. 야, 내가 왜 민족중의 사명을, 어차든 이런 거막 외웠어. 민족중의 역사의 사명을 띄고 태어났다. 이런 거왜 했을까? 68년도에 향토 예비군장 이런 거왜 왜 68년도일 거야? 6 8 년도에 이 북한에서 자꾸 간첩을 내려 보내는 거야.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 거지.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헌장,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이런 것들 만든 이유가 바로 6 8 년도 바로 이 북한의 간첩 침투 사건들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그런 모습이다. 6 0년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 0 년대 와서는요, 이제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졌고요. 8 3조치 이거 사체 동결이야. 요러 면에서 이제 재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벌들의 탄생이 어떤 그 사체 이제 저저 저, 저 외부에서 뜯는 빛인데 비 그그저 뭐냐? 그저저 저 이자가 엄청 높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정부가 잡아 준 거예요. 사채 동결. 네. 이거 이제 어, 팔선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도 허구 단는말고 가정을 해 준치. 예, 혼무식 장녀 예, 이게 저기 뭐냐? 그래서 도시락에다 이제 저 보리밥도 좀 싣고 이제 그래는 혼무식장이 가정 이제 치지는데 박정희부터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봐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보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요. 와,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했지? 예, 과외 폐지. 과외 불법. 이거 안돼 과열하지 마. 네. 이거 지금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거어 과열. 안 돼. 네. 그리고 대학 졸업 전원제 본고사. 중학교 의무 교육이 이때. 여러분 초등학교 무상 교육이 이제 이승만 정부 때였죠. 중학교 의무 교육. 의무 교육은 전단. 아니 무상은 아니고요. 무상은 나중 에 김대중 정부 때야. 중학교 의무 교육이 예, 바로 전단 정부 때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 인구요 올해 지금 최저 임금이 얼마야? 9천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만든게 바로 전두 정부에 오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이 사망하거든요. 통일 관련된 그 내용은 없어. 자 하지만 대입 수능 전 이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OECD 가입했고요. 금융 신명제 이때 했고요. 바로 공직자 재산 공개가 바로 또 이때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는 야 이거 중요해 김영삼 정부 때 이거 예, OECD 금융 신명제 공직자 재산 공개 시험이 잘 나온다. 기억해야 돼. 자 김영대 중학기 무상교육, 의무 교육은 전두정부고 무상 교육은 바로 김영삼. 되었습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기초수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로 김대중 정부 때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50총리 반대했던 제주 사삼 사건 여기서선 이제 많은 양민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과거사 이게 진상조사 사건 만들어주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세종시 행정수도 만들려고했다는뭐 이제 시도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질본 질병관리본부 지금 질병관리청이 됐죠. 질본 이런 것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만들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통일, 통일, 통일. 통해 마지막이야 통일 통일 통일. 자, 오십 번 문항입니다. 오십 번 문항 무조건 통일 정부다. 틀야이거 틀리면 어떡해? 오십 번은 틀리면 어떡해? 이거 통일 통일 나온다니까. 이거만 잘해도 내일 틀리면 안될지 자, 갑니다. 각 정부별로 여러분 통일은요 보수 좌우 이거 없어. 어느 정부나 통일은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단 말. 이야그 출발이 어디야? 박정희 정부 출발하는 거 박정희 정부 때부터 그대표적게 바로 칠사 남북공동 우리가 최초의 남북간 합의를 이렇게 박정희 정부야. 칠사남북 공동 성명 이때 이제 키워드가 남북조절위원회 이후라 중앙정부에 직접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났어 예, 만나가지고 예, 예, 통일삼대 원칙을 만들어 이에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예, 그 원칙을 만들어 갖고 왔었죠 여러분들 이후에 뭐전환 정부고 노태우 정부, 김대은 모든 정부는 바로 이 박정희 정부도 만들었던 바로 통일삼대 원칙 이거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통일 정책의 시작은 박정희 정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때는 여러분들 이산가족 최초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산가족 최초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요 77 선언 우리는 우리는 북한과 좋은 사이를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나오면서 바로 북방 정책 북방 정책 이면 이제 소련과도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했고요. 남북 기본합의 불가침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때 만들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 자박지희 정부 칠사 남북 공동성명 이 후락 통일 삼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남북 조절 위원회 이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영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 49번은 민주화 운동 문제고 50번은 통일 문제라고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틀릴 리가 없어. 다시 한번 박정영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키워드는 바로 남북조정위원회 그리고 예,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라 그리고 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 통일 삼대 원칙이 이때 만들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노태정부의 우 키워드는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야. 남북 기본 합의서 나오기 전에 7.7 선언이 있었고 예, 그리고 어 유엔 농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더라 이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야 김대중뭐 김대영 의은요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야. 햇볕 정책을 통해가지고 직접적인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주영 소떼방복 소떼를 몰고 이 휴전선 을 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정주영. 그 이후에 이제 금강산 해로 관광이 이루어졌고요. 드디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자, 이거 너무 중요해. 최초,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남북 합의는 바로 친서 남북 공동성명. 최초의 정상회담. 최초의 정상회담은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야. 김대중, 그러면 김, 김정, 김정인인가? 어, 김정인이 만나지 그지? 최초의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이후에 금강산 육로 관광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오면요, 바로 십사 양무 공동선언을 다시 이차, 이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건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어, 특히 여러분들, 음, 어, 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그 칠레, 칠레와의 그 FTA,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의 FTA, 이 FTA가 요때또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오십 번 50번 키워드 다시 한번 자박재 정부의 7사단북공동선언 키워드 뭐가 있습니까 네, 남북조절위원회 평화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민족대단결 오케이 이유락 평양방문 그 노태우 정부 때 통일 뭐였죠 남북 기본 합의서 예7칠 선언이 나왔었고 남북 기본 합의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키워드입니다 그다음이 김대중 때6일오 남북 공동선언의 키워드 뭐냐면. 그 이전에, 뭐, 정룡, 소대방복 어, 금강산, 해로관광이 있었지만, 유기로 한번 공동선으로 이상가족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최초상봉은 전두환정부 되었습니다. 이상가족상봉이 또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경의선은 복원이라든지,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고 있죠. 이후에는 금강산 육로관광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노무현정부 때14 남북공동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걸 받을 수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하, 끝났어! 자, 세시 풍속까지 한번 봅시다. 내일 혹시 기본이나 심화에서 아마 아, 이새 식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마도 아마 기본이 나올 건데 아, 정월 대보름이 이제 2월 24일이야. 이제 우리가 시험보기 기다리고 있는 날이잖아 정월 대보은 뭐예요? 이 불엄 까먹고 뭐 이렇게 쥐불놀이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정월 대보름이 있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경칩이 있네요 기념일은요 2 8민주운동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4.19혁명의 도화서 어디? 대구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3일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셨던그 날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허자난 이제. 난 이제 다 했어. 아 힘들어. 자 여러분들, 아, 제가 이거 하,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 계속 반복해 듣는 거야. 혹시 자더라도 귀에다 꽂고 무한 반복으로 내일 아침 일어날 때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자 내일 여러분들 어, 이전해지만잘 정리하시면요 어, 불합격이 합격으로. 여러분 급수가 한 급수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타이트했지만 다시 올라온 거 여러분 계속 복습하시면서 자지 않아도 돼. 안 자도 돼. 근데 혹시 잘 때는 귀에 꽂고 귀에 꽂고 계속 들으시면서 내일 아침까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내일 11시 반 예, 기본 공개할 거고요. 11시 40분에 심화 공개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합격합시다. 저 이렇게 다 쏟은 이유는 여러분들 합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행복한 2024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랑하는 별님들에게 합격의 영광 있으라.